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게임. 저 색이 재미없어서 쓴 게 아니라 똥마려워서 껐네.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난이도는 보통으로 하면 되겠죠? 평판. 아, 이거 전 뭐 찍거나 못 하는군요. 아, 캐릭 골라야 되는구나. 오, 1. 비슷하네요. 바로 이걸로 갈게요. 왔어? 한번 천천히 둘러봐. 마음에 들 거야. 튜토리얼이죠? 어제 했으니까 그냥 넘길게요. 바로 자, 반갑습니다. 뭐야? 엘레노르 보트라고 불러주세요. 저기 있는 보물을 방금 봤어요. 저한테 주세요. 저 아이템을 못 사면 정말 슬플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야, 전설 아이템. 2022년에 제작된 탄핵 퀴즈.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던 트로피라고 합니다. 2,000원이네요 견적이. 좀 살게요. 예, 거래합시다. 2,900이요? 장난하나 지금. 바로 1,980에 그대로 적을게요. 견적 나온 대로. 이러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후려칠라 그러잖아요, 2,000원에. 아, 이러면 안 되나요? 아, 제가 파는 거예요? 아, 제가 파는 거예요? 아, 파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파는 거면은 바로 4,000 정도에 팔아야죠. 예. 에헤이, 3,100 장난하나, 이씨. 4,000. 바로 4달러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44,000달러네요. 에헤이. 저는 올곧습니다. 바로 4,000에 계속 지릅니다. 꺼져? 사지마? 꺼져? 저는 안나 포켓이에요. 좀 전에 있는 물건을 봤는데 현금으로 산다. 아, 그쵸. 카드 말고 현금으로 삽니다. 380달러. 지금 똥 싸러 가셨어요? 380? 바로 1,000원에 후려칠게요. 560이요. 700. 고민하죠? 아, 벌써 지금 손님 두 명을 내보냈네요. 예. 제가 장사를 코트가 비용신인 줄 알았는데 저 안에 키우키우키. 예. 원래 이 같이 살면 닮습니다. 예. 경제 개념이라니요. 예. 제가 뭔가를 팔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볼게요. 뭐야 이거? 본미세 메타 지음되네. 원래 이 장사꾼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는 법입니다. 예. 560이요. 야, 840. 조금만 더 주세요. 팔까요, 860에? 그래도 뭐 왔는데 뭐 하나는 팔아줘야죠. 팔고요. 에클렘 샌더스. 야, 총기가 합법이라 그런지 총도 좀 팔고 그러네요. 뭡니까 이거? 없습니다. 제가 사는 건가요? 그러네, 판매자네요. 이거 잠깐만요. 뭐야? 뒤로 가기가 없네요. 예. 자, 오늘 하루 860달러의 이득을 봤습니다. 예. 860달러면은 야무지게 벌었네요. 예. 예, 1당 86만원 좋습니다. 직원을 좀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범법행위를 저질러야 됩니다. 바로 위조. 바로 고용할게요. 야, 뭐 주급이 말이 안 되네.
행운의 사나이. 그렇죠. 조금만 슬롯이 없네요 지금. 오케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코레이 러셀입니다. 어떤 아이템을 갖고 왔어요. 오케이 바로 한번 볼게요. 고급인데 컨디션 좀 세척을 좀 해야겠네요. 너무 더럽습니다. 러그인데 385. 일단 사면은 좀 올라가죠 업적에. 게임 이름 딜러스 라이프 2입니다. 좀 물건 상태가 너무 구리기 때문에 예, 100달러에 사도록 할게요. 225 장난하나. 200까지만 깎아주세요. 220? 살게요. 레베카. 예, 레베카. 오케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싸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컨디션이 구리기 때문에 700 정도만 부를게요. 465? 아, 500 정도? 네, 500 정도까지만 갈게요. 오케이, 470까지 올렸어요. 바로 팔게요. 역시 흥정은 두 번까지. 이 사람도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하나 사고, 하나 팔았죠. 이것들은 뭔가요, 다? 이 뉴스에 따라서 뭐 저거 되는 건가? 지금 가게가 좀 많이 구리기 때문에 예, 가게를 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이고요. 한 명 고용했죠, 제가? 제 물건들 이벤트. 이거는 공개. 1억표 가격 끌어올게요. 좋아요. 두 번 하는 거는 좀 자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안 킹. 이거 아까 제가 산 거죠? 오케이. 이야, 220 주고 샀는데 390을 부른다. 500. 415? 응, 420. 고민하죠? 고민하죠? 어디까지 아, 사잖아. 지금 벌써 물건 야무지게 팔았습니다. 아, 진짜? 예. 네. 보자. 같이 해. 얘 호구야. 수집가. 아, 제가 이 특성이 있네요, 사람이. 이걸 안 보고 있었네. 자전거 파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빼묻어 있는데 좋은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네. 3,400원 완전 호구인데요? 아, 걔 15고지. 이럴 때는 5,000 한번 불러. 3,600 3,900 3,700 이거는 가야 돼요. 이러면 3,800 이러면 갈 것 같은데요? 3,900에? 아니 3,800 하면은 안 살 것 같아요. 이 밀당도 적당히 해야 되는 법이거든요. 한 번 더 봐봐요. 가잖아요. 아 씨발 간다. 가지 말지. 그러니까 이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형이 구매자다. 두 번이나 저지를 하면 가거든요. 그냥 열받아서 안 사하면서 갑니다. 아이씨. 뭐 고용했어? 위조범. 얘는 뭐하네요? 얘는 뭐 위조 그러니까 그 쓰레기 물건을 좋은 걸로 보이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로파일러. 저 보건 좀 하자. 예, 보건 전문가. 나는 전문가 얘가 좋아. 그 저 물건에 그
정확한 그 가격을 알려주거든. 어. 매입할 때 좋지. 고용하고. 근데 보건 전문가를 고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있어봐. 예. 빅벤 기념품. 2003년도에 제작. 연필 깎이네요. 이건 이거. 그냥. 얘는 호구도 아니고 머리도 좋아. 수완가네요. 그래도 310 정도면은 낭낭하게 불렀네요. 100원 불러야지. 예? 바보 취급하지 말라고. 240 달러. 가? 갈랑 가라. 예, 쓰레기 물건인데 안 사는 게 나아요. 럭셔리 토스트기 1,700달러짜린데 야, 뭔 토스트기가 저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가만있어. 170만원짜리 토스트. 얘는 탐욕이 탐욕이 좀 높네. 탐욕이 좀 높은 애들은 자기가 원한 가격대에서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짙은데 얘는 1,700. 견적액이네. 견적액이랑 비슷하게 나오네. 하나로 고용이라 초반에 1,000원? 가격을 얼마 안 깎네. 내리네. 조금씩 깎네. 얘는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컨디션 이거 좀 약간 세척만 제대로 하면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작 뭐 천 몇백 달러 벌어들이려고 이걸 굳이 고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야, USB로 작동하는 토스트기네요. 빵은 왜 끼워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1,400원 1,660 아니면 더 이상 바꿀 생각 없다고? 꺼져 그러면 미친년. 바이에른 전통의상 일반 웨어러블. 거지 같은 물건만 가지고 오냐 애들이. 큰 거래들이 좀 있어. 너 좀 기다려봐. 하이 키튼 플러시 성향이 전부 다 안 나와 있는데 280 100원 260 20원씩 깎네? 그러면 200 그 생각 걔네 차이가 좀 큰 거 같네. 잘 가. 가. 갈랑 가라. 내 평판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전통 의상 얘도 성향이 안 나와 있는데 일단 100원 부르고 보고 조금씩 한 번 더. 가. 장사 안 해. 비싼 것만 좀 가지고 와라. 비싼 거. 200은 얼마냐? 200은 어떠냐? 215. 절대 바꿀 생각이 없구나. 그래, 200원에 가져가. 만화책 거지 같은 관심 없어 꺼져. 트로피 살라고 왔구나. 성향을 좀 보자. 무력이 좀 있는 애고 2350 3000원 불러보자. 바보치고 하지 말라고. 2700 2500이 마지막이라고. 가 그러면. 안 팔면 그만이야. 아쉬운 건 너네지 내가 아니다. 은기거리 들어왔네요. 희귀도는 일반에 컨디션은 아주 좋다. 315면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200? 잘 모르겠어? 갈람 가. 미칠 거 없다. 장식된 꽃병 너는 무력이 많이 없구나. 144면 저 너 되게 싸게 팔라고 왔구나. 그러면은 100 134 딱 이 가격에 받으려고 하는 거. 120 130 127 그래. 잠깐만 5,000원 깎였네. 지금 월급을 아 이 새끼 주급이 너무 세다. 큰 물건 하나 딱 들어와야 되는데
당장 경매 안 할 생각이고요. 수집용 시계. 시기도는 고급에 컨디션은 나쁨. 성향이 대가리는 좋은데 무력이 낮다. 뭐야 385? 싼 거 가지고 왔네. 200. 갈람 가. 의미 없어. 돈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2600. 그렇지. 2600 근사값에서만 나랑 거래를 하겠다. 시간 많이 없구나. 그래 빠른 풀거래 하자. 3000원 어떠니? 2700? 100원씩 올리네. 2800 주문 갑니다 이거. 2800? 2800이면 삽니다. 바꿀 생각 없어? 2700 가장 좋은 거 같아? 아까보다 그래도 100원 더 저기 올려서 얘가 사는 거니까 그냥 팔아버리지 뭐. 이게 뭐라고. 자, 넌 뭐 살라고 하니? 아까 내가 샀던 꽃병 사러 왔구나. 그래. 너는 무력도 별로 없고 너는 한 500원이면 어떠니? 340. 340. 그러면 440. 365라고 하면 어떠신가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은 390은 어때? 생각 좀 해본다고? 꺼져. 안 살 거면 꺼져. 누가 훔친 물건을 바닥 밑에 깊이 숨겨놨다고 하더라. 훔친 물건을 다시 꺼내게 바닥 일부를 제거해주겠다고 하면 우리의 돈을 주겠다고 했어. 훔친 물건... 그래. 일간 손님이 20% 끊기네. 돈 1200원밖에 안 들어오고 평판 5원 깎이고. 이런 씨발. 조이패드 94원. 아, 좀 꺼져라. 드론이다. 그래, 드론은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 나쁘지 않지. 얘는 무력이 굉장히 낮구나. 100원 어떠니? 잘 모르겠어? 아, 꺼져. 안 팔 거면 꺼져. 아, 관심 없어. 가게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 꽃병 사러 왔구나. 무력 낮고 지능도 해볼만하고. 400원. 진지하게 300이라고 받아. 어떠신가? 진지하게 얘기한 거야? 진지하게 350원. 생각 좀 해본다고? 꺼져. 꺼져. 이거는 좀 가지고 있을만하다. 전문가가 아이템의 그 가치는 6200이라고 확신을 했다. 얘가 되게 6200원짜리 굉장히 싸게 팔러 왔구나. 멍청한 애네. 대가리도 멍청하고 무력도 없고. 이런 애는 이제 흔히 호구라고 불린다. 이런 호구 새끼는 얼마에 팔아버릴까? 얼마에 내가 사버릴까? 2300. 불러봐. 2650? 2600. 2400 어때? 2600? 그럼 2500이면 되겠지? 마지막 제안. 사야죠. 그래 살게. 6200원에 팔면은 더 훨씬 좋지. 자 오케이 가자. 오 닌텐도. 닌텐도 165달러짜리 꺼져. 필요 없어. 너도 꺼져. 비싼 물건 아니면은 취급을 안 해야 돼. 그래야 그지 새끼들이 안 와. 봐봐 오잖아. 거래하자. 얼마에 살라고 하니? 8,000원 어때? 6,200. 내가 이거 2,600원 주고 샀는데 6,200. 야 6,200. 그러면은 6,500. 오케이! 풀거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수집용 플레이베이스 게임 콘솔. 희귀도 고급. 고급인데 컨디션은 나쁘고 견적에는 1900. 기다릴게요. 이 새끼 호구다. 이거 있으면 이건 호구야. 호구 1900짜린데 1000에 한번 반땅. 1440. 그렇게 많이 안 깎아주네. 1200은 어때? 바보 취급하지 말라고? 바보가 아니구나. 그러면 1300원에 가자. 자, 좋지 않은 것 같아? 1340 정도? 그래 좋아. 얘는 뭐 하는 새끼인데 데리고 있는 거야? 얘는 왜 지금 데리고 있는 거야? 데리고 하세요 이 새끼. 이 새끼 주급 600원씩이나 계속 받아쳐먹고 공짜로 돈 받아쳐먹은 거 아니야? 쓰레기 같은 새끼. 이런 새끼 좀 사지 마. 거지 같은 새끼. 다음 프로파일러. 미쳤다. 만 원짜리네.
사람과 아이템에 대해서 해박하고 기본 지속 효과로 추가 통찰력을 부여한다. 너무 비싸다 쟤. 위조범 아까 그 위조범 1단계짜리 사내도 프로파일러가 이 사람 거지래요. 700원 나가요. 그치 대출 땡기면 되죠. 그 대출 땡기고 프로파일러 고용하자. 이야 대출 신용이 얼마나 하시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전염병 보드게임 2003년에 제작한 견적액은 88달러짜리 꺼져라 우리 가게 오지마. 고용한 거 하이키튼 핸드백 어? 고용한 거 맞아요? 고용했잖아. 뭐야 돈이 근데 그대로 있네요. 아 주급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지 바로 안 나가고 380 되게 백이 좋아 보였는데 거지 같은 백 들고 다니네. 무력이 낮다 150 깎아줄 생각이 별로 없나 보다. 되게 좋은 건가 본데? 330 평판 올려서 큰 감방 노려야 됩니다. 쟤 죽으려면 진짜로 최소 일주일에 2만 정도는 벌어야 돼요. 오케이 장식된 꽃병. 아 나 이런 물품에 관심이 없는데 가게 찾아온 사람 단 한 명이라서 그래 살게. 얼마? 내 거잖아 이거. 네 형이 파는 거예요. 아, 내가 파는 거구나. 네, 구매자니까 이 사람. 350. 아 씨 놓쳤네. 하이버스 2,500. 오이 돈 봐. 수집용 플레이스테이션. 살라고 왔구나. 내가 3,200 저기 뭐야 1,340달러 주고 샀으니까 얘는 3,200달러 주고 살려고 하는 아주 호구 중에 호구다. 네. 그러면은 4,000 한번 불러보고 바보치고 하지 말라 그러네. 그래 너 도망가면 안 되니까 3,500. 3,400. 할만 할 것 같아 3,400. 3,480. 어? 아 간다 이거 안 된다. 오, 오케이. 오, 산다 이거. 진짜 호구구나. 저런 애들은 조심 저기 잘 저기 해야 돼. 오케이. 가자. 아까 그 백 사러 왔구나. 오케이. 두 배 불러. 아, 네. 두 배는 아니고. 네, 거의 약 두 배. 230원. 방금 어떤 손님이 물건을 훔치는 걸 봤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에 대해 전화해서 도둑에 대해 설명하자. 뭐야 털렸다 씨. 자전거 자전거 좀 좋은 거였지 않았나? 그래도 평판은 올라갔네. 자전거가 털리면 안 되는데. 와 물건 거지같이 가지고 있네. 일단 돈이 있으니까 일단 좀 물건 좀 모아놓자. 컨디션이 아주 나쁜 일반 체스트 상자 100원 112 102 108 그래 꽃병 오케이 얘는 1,000원에 팔아야 돼. 아 뭘 1,000원이야 400 275 310 아 조금 대고하죠 직원? 아니야 그래도 큰 거 하나 봐줄 거야. 보석 장식 브로치 이런 거는 사야지. 성향이 지능이 좀 높고 500 기분 상한다고? 네가 기분이 상하면 내가 조금 더 양보할게. 650 어때? 잘 모르겠어. 오케이 풀딜 좋았어.
고로치 살라고? 거래하자. 근데 650에 샀으니까 1200 어때? 850 정도 생각해? 그러면은 940 어때? 870이 적당한 것 같아? 그래? 그럼 900에 사가라. 이게 마지막 제안이야? 그러든 말든? 그래. 나이프 93? 꺼져. 대출 상환이야. 오, 납부했잖아. 계속 이렇게 해서 불려나가면 돼. 좋은 물건 하나 뭐 보러 왔니? 아, 꽃병 존나 안 팔렸어. 얘 계속 가지고 있기도 좆같고. 400. 뭐야? 바로 가버리네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넘기면 안 되는데. 뭐야? 당신 가게 창문이 깨져 있는 걸 봤어요. 돈을 주시면 제가 고쳐드리죠. 다른 선택지가 없네요. 돈만 달렸네. 아, 관심 없어. 나이프. 아, 나이프 필요 없어. 좀 거지 같은 거 좀 가지고 오지 마. 꽃병 존나 안 팔렸어. 이거 개 같은 거 스트레스 존나 받네. 350. 오케이. 아, 꺼져. 나 근데 돈이 마이너스 됐어. 야, 이거 에바 아니냐? 직원 때문에 그래요. 왜 저런 비싼 놈을 고용했어요? 이런 구멍 가게. 이런 구멍 가게 뭔 창문 고치는데 80만 원이 들어요? 파산. 파산하고 니 게임 하자. 네. 다른 게임 하는 건가 지금? 다른 게임 할 거 있어? 제가 저 해놓긴 했어요. 뭔데? 그 경찰 시뮬레이터. 아, 에바야. 지금 아, 다시 하긴 좀 에바야. 이거 하자. 다 지워버려. 새 게임. 진짜가 좀 빨라졌어. 뱀파이어? 뱀파이어 우리 엔딩 봐가지고 별로 볼 거 없지 않나? 도서관에서 해볼까? 그 다음 맵도 있고 난이도도 올릴 수 있잖아요. PC방 운영은 사실 지금 하긴 좀 그래. 깔고 또 게임 또 튜토리얼 해야 되고 어우 좀 많이 피로하니까 이거 아니면은 뱀파이어 서바이벌 할게요. 이거 좀 더 합시다. 나 이거 괜찮은데요. 점점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중독되는데. 트로피. 오, 전설. 아, 잠깐.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살라고 하는 거지? 네. 어, 이렇게 처음에 물건 이렇게 주는 거구나. 처음에 시작하면 전설 줘야 맞다. 오케이. 2,000 부른다. 3,000. 꺼져. 살라고 왔구나. 팔게, 팔게. 하키팍 거래. 700. 어? 이걸 사간다고? 전문가가 좋을 것 같은데? 브레인워셔. 브레인워셔는 한 번 더 설득을 하는 거. 협상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손님을 많이 오게끔 하는 그거 아닙니까? 카리스마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게 카리스마야. 말솜씨로 아이템을 좀 더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그 능숙도. 아이템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저건 행운이고요. 스탯도 살 수가 있네요. 이건 행운, 이건 통찰력. 사기를 하나 사주자. 오케이. 그리고 전문가 초반에 일단 무조건
복원하는 기능을 쓰는 사람을 쓰라는데? 아니 전문가 진짜 아니에요? 얘는 복원이 아니야. 얘는 아이템을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고. 그러면 내일 오겠죠? 내일 오겠지. 그래 그럼 일단 직원 없이 할게. 램프 아주 컨디션이 나쁜 일반 램프 슬라임 램프 50원 금동전 거래하자 1220원 1000원 아 뭐야 이게 사겠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파는 거야 형이 파는 아, 내가 파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1700 1300 1500 마지막 제한이야? 그래 많이 올렸다 위조보험은 아니고 전문가 필요 없고 아직도 안 하는데 그 직원은? 다면체 주사위 거래하자 이거 100원에 사갈게 128원 109원 122원 사갈게 오. 오케이 거래하자 형이 산 뭐, 거예요? 어 네. 귀걸이 웨어러버 1000원 설마 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직원 직원 어이. 다음날에 뭐야 그래 다음날에 하면 되지 스톤이스컬 관심 없어 저런 해골물 바가지는 하키퍽 내가 했던 거 하는 거죠 300 가? 안 팔아 안 팔아 주사위 180 156 162 오케이 오케이 전문 브레인워셔 전문가? 아니고 광고주 아니고 애널리스트 안 나오는데? 보건 전문가 없네 아직 경매하라는데요? 경매는 별로 경매는 지금 요구 명성 레벨이 안 돼서 안 되고 가게는 올리죠 그래 가게나 올리자 명성이 올라가고 명성이 올라가면 나중에 경매도 참여할 수 있겠네 그렇지. 종업원도 두 명이나 늘어나고 좋지 그리고 여기서 종업원 하나 더 쓰자 전문가 이 새끼 쓰고 가자 큐브 살라고 왔구나 거래하자 큐브 600 아니? 이거 얼마짜리였지? 이거 그냥 100원인 가지고 샀어요 500 한번 불러보자 142 160 148이라면 어떤가 155 152 그래 사봐 위조범 전문가 프로파일러 행운의 사나이 아 아직까지 안 뜨네 인형이 무슨 뭐 이리 비싸요 인형이 6천원에 산다 그러세요 6천원 아 돈 없어 가 복원 전문가 드디어 나왔다 어, 이 사람 그리고 아이템 복원 하나 하면 되겠지? 컨디션 안 좋은 거 이런 거 놔두고 안 좋은 걸 사죠 안 좋은 걸 퀘카트 산 다음에 두 배 불려서 팔죠 오케이 하키퍽 좀 팔아야 돼 이거 오케이 어이씨 많이 샀어 경매 오 뭐야 보자 2만원? 와 씨 야 비싸서 사지도 못하겠다 야 아니 싸게 부르면 되죠
한방 노려볼까 그냥? 저기로? 대출 땡기고요? 대출 땡겨서? 아 아직 못하는구나. 거래하고 이거 5천원에 사요. 뭘 거래를 어떻게 해. 견적액 2만원인데 내가 지금 5천원 가지고 있는데 5천원 부르면 이거 팔지 않을까요? 이제? 개소리 하고 있어.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 네. 이거 끝났고 대출 땡겨야 돼 이거. 네 땡기고 5천밖에 안 되네. 이런 거 사가지고 팔면 돼요. 보관해가지고 컨디션 나쁘지. 780원짜리네 오케이. 요런 거를 잘 불려 먹으면 되겠다. 500원 300원? 아니야 400원 680불이네 500 안돼! 아 가지마! 오, 얘 호구네. 이걸 2,000원 주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걸 2,200 비싸게 샀는데 2,500 어때? 2,200 좋을 것 같아. 2,400 어때? 2,225. 2,300. 아, 이 새끼 이거. 사 봐라. 브론즈 조각상. 이거는 그냥 일반템인데 거래하자. 200원. 오 그래? 나야 개꿀이지. 보자 트로피 이거 쿨거래하면 좋은데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씨발놈이 쳐돌았냐? 닥치라 그래 이 새끼. 야 이 개새끼야 4,000원짜리야 4만원? 4만원짜리야 그래 꺼져 그냥. 너 같은 새끼는 오지를 마. 재수가 없으니까. 가게를 완전 후려치려고 왔네. 가게 업그레이드는 아직 아닌 거. 아 6,000원인데 좋은 물건 하나 사야 되니까 가게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자. 장식된 거 이런 거 좋다. 거래 요거 아 내 거구나. 아니 형이 판 거예요. 견적액이 그래. 얼마인지 모르는데 견적액 2,000원 불러요 시원하게. 3,000? 어? 야 이거 얼마짜린지는 모르니까. 야, 물건 생긴 것만 보고 하는 거죠. 아 이런 거 고칠 필요도 없어. 관심 없어. 변기? 170원 100 140 그래. 테이블 팔러 왔구나. 거래하자. 100원에 살게. 아이고 아이고 270 250 265 255 그래. 쓰레기 같은 물건만 너무 가지고 있네. 오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670 580 500 그래. 장식된 촛대 200 300 280 그래. 910원 그러면은 680 840 바보 취급하지 말라고. 780원 어때? 그래 풀거래 좋아. 물건들도 이제 8개니까 신나게 한번 팔아보자. 그래 뭐야 너 관심 없어 꺼져. 개같은 년아. 나 이제 물건 팔아야 돼. 기부를 좀 해라. 도와주지 않으면 평판이 낮아질 거라고. 오케이.
킥이 아주 나쁨 이런 거 고쳐야 돼. 견적액은 1300. 오케이. 요거 잘 물어야 돼. 요게 중요해. 가격 제시. 거슬리지 않게 딱 1000원. 잘 모르겠어? 좋아! 나이스. 이거 드릴게요. 아 됐어. 나중에 일단 앉혀. 자 요거 고쳐야겠다. 요거 고쳐가지고 팔면 괜찮을 것 같잖아. 네. 듀퍼맨 원, 6일이나 걸려요? 리버 더글라스. 칼은 왜? 칼이 지금 견적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브론즈 조각상 지브렉은? 저희가 샀는데 오 오늘도 두 배 이상 플러스 팔 수 있어요. 500? 모르죠? 당당하게 520. 오케이. 오 520개 한다고 이걸? 좋다. 보자. 골드 바인딩. 이것도 돌릴만해요 이거. 아니야 난 지금 견적에 컨디션 나쁨이니까 저희가 사는 거예요. 네. 580. 너무 세 보이는데? 550. 500원. 500. 520. 그래. 사고. 4일 남았어. 저것도 복원 돌려서 팔면 돼요. 책도. 아, 장식대가 안 채요. 이거는. 이거는 200원에 사야죠. 아니, 파는 거예요, 저희가? 어, 파는 거예요. 이거는 900. 아니야, 10,000. 그냥 1000원 부르고 안 사가면은 보내버려. 오케이. 산다고, 바로 사가네. 좀 더 늘, 좀 더 할 걸. 약간 아쉽네. 50원에 사죠. 컨디션 아주 나쁨이라서 만약 50원 주고 사야지. 꺼져 그냥. 변기를 가. 내가 140원 주고 샀어. 500 370 400. 경매 참고 경매가 있어요. 2일 남았어. 네. 아 그 돋보기 칼 해야죠. 칼 칼 견적이 모르잖아요. 44. 아, 지불해 지불해 형이 지불해. 아 그래? 형이 44를 주고 저게 얼마인지. 복원 전문가 아이템 복원 대응에 수업 다녀왔어. 새 복원 기술 아이템에 써볼까? 잘하실 것 같은데. 수리대. 오. 오. 우리 이거 살아왔네. 2000이 좀 받아야 돼. 너무 조금씩 올린다. 오래된 토스토니 스컬. 이건 닦아도 100원. 어우 비싼데? 1920원짜리? 거래하자. 현재 1000원에 팔고 있네. 1080원. 오 졸라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800원. 1020. 1000. 어? 가지마! 오케이! 경매에서 팔기. 아직 요구 명성이 안 돼서. 저거 샌다 한번 봅시다. 2일 남았어. 저 동상이요. 바로 2일 남았어. 아니 형이 집 어 2100초 샀잖아요. 네. 테이블 100원? 아니 아이패드 맞아. 개 같은 새끼야. 꺼져 그냥. 어 피규어 2500까지 올랐어요. 오 좋다. 이득 봤죠? 개이득이다 이거. 네. 견적액이 3800이면은 한 5000원 팔 수 있어요. 견적 5000원 에바하지 않을까? 네. 총 148이 네가 제시하는 가격이다. 120. 아니 아 꺼져 그냥. 안 받아.
견적가 880까지 떴네. 오케이, 그럼 다른 것도 고칠 수 있을까?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소통하고 혼자 게임하는 거 그런 거 같아. 2700. 2700이면 아주 좋은 가격인데. 3000 어떠니? 2800 그래 사가라. 나이스. 드디어 팔았네. 뭐야? 세금 네. 거들라고? 비리용천 아니에요 이거? 평판 존나 올라가네. 뭐 어때? 누가 세금을 저런 식으로 징수를 해요? 우리나라요. 아,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국세청에다 매면 되는데 경찰이 직접 오진 않잖아요 세금 내라고. 토스트기 405짜리 100원 사이즈 없네. 100원 사이즈. 오케이. 200원 대출 좀 때려도 될 듯. 이제 최대값 도달 아직 저기 안 됐네. 상환 못했어요. 이거는 사서 복원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지? 아주 나쁨이라서 조금만 올려도. 아씨 새끼. 아주 나 이것도 괜찮다. 이게 오히려 낫다. 이게 오히려 낫다. 이거 5변. 이게 오히려 나. 네. 포근해. 줘. 오 예. 됐다. 돌리자. 돌리자. 동전. 수리 스페나 뭐야? 600원 주고 했으니까 1500보다 더 넘게 나오면 이득입니다. 시계 관심 없고. 오! 피규어 사러 왔다. 우와 8,000원인데? 뭐야 대우군데? 아 이거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9,000원이면 어때? 너무 센데? 8,500이라고 했어요. 8,600? 8,700? 쫄보 마인드. 8,700? 가지마! 흠. 좋아요! 오씨. 와 개이득인데? 1,500을 벌었다고? 이거 이렇게 팔아야겠네요. 이거 500원 주고 샀거든요? 아니야 이, 저기야 2,000원 불러요. 이거 2,000원 불러요. 2,000? 네. 1,000원. 그래도 이득이에요 이렇게 팔아. 아이 개새끼 장난하나. 아이씨 가져가 가져가. 그래 가져가. 경매에서 팔기. 아직 초보 안 됐어요 지금? 어 가격 좀 올립시다 이제. 가격 너무.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데. 근데 가격부터 올려. 대출금 얼마 안 남았어요. 가격을 올려야 좋은 사람들이 오죠. 됐다 이제 팔 게 없어. 칼, 아까 이거 휘기부터 할 수 있어요? 어. 부근 전문가 좀 강한 놈으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자르자. 어. 비싼 놈으로. 와 3,000 좀 센데요? 그래도 물건을 볼 줄 아는 놈을 구매해야지. 3,000 되지 않나요? 일주일에 3,000. 돈을 많이 주겠다. 이것도 좋아하면 평판 오르고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돈 2만원 주는데 일간 손님이 20% 끊기네. 20%면 괜찮아요. 오 칼 보러 왔다. 620. 아 칼 팔로 먹구나. 칼 팔로 왔는데 이것도 수리하면 할 만할 거 같아. 현재 425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300? 395. 많이 내릴 생각이 없는 애구나. 360. 살까 살까. 부자 됐는데 갑자기? 아주 나쁜.
가게 한 칸 더 올리죠. 가게 한 칸 더? 네, 24,000 있으면은 괜찮거든요. 저희는 호구하면 제대로 물어서 크기에 성장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비싼 걸 하나 사가지고 하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명성이 오르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호구 한번 봅시다. 고급 아주 나쁨. 견적에 560. 이것도 좀 싸게 사서 가능하거든요. 300? 590. 너무 세게 부르네. 550. 풀거래. 장식된 자전거. 야, 고급. 이건 나쁨인데 1,000원이네. 거래하자. 이거는 견적액이 600원. 920? 이 새끼 봐라. 800원. 800. 880? 그래. 됐나? 이틀 남았고. 토스키 다 남았고. 이 희귀도가 좀 높은. 왔다. 오, 왔다. 어? 돈이 근데. 근데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이거 만 원에 사죠, 만 원에. 만 원. 딱 불러요, 만 원. 딱 불러요. 어? 16,000 그래도 이득 아니에요, 이거? 이득이지. 네. 돈 엄청 해먹을 수 있겠는데? 만. 500원. 만 300원. 안 돼! 오케이 저거만 잘 갖다 팔면 돼. 저거 경매로 갖다 팔면 안 돼요? 경매에서 구매! 경매 봅시다. 뭐만 있나. 나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무슨 경매에서 구매를 하래 자꾸. 아, 이거 좋은 거. 이렇게 희귀도 좀 높은 거 살 수 있잖아. 안 돼. 에바예요? 돈 없어서 안 돼. 이모의 개와 집에 왔어요. 개 머물게 해줄 거냐고? 그래. 호이에. 어, 뭐야, 돈만 주네 그냥? 가게에서 개 키운다. 역시 착한 일을 하니까. 잘 왔다. 2,000원. 아, 2,000원 그래. 세게 불러야 2,000원. 아, 씨. 뭐야 이거? 이 새끼 진짜 쿨 거래하네. 뭐 이득이니까. 생각보다 너무 그냥 사가네. 970 생각한다고? 1,100. 그래. 복원 할 만한 거 또 있나 봅시다. 복원 됐을 거예요 지금. 3,000원이 올랐어요. 야무지다. 2,000원 올랐어요. 당나귀도 복원해야 될 것 같은데. 복원? 칼 봅시다. 칼. 칼은 좋음이고 토스트기는요. 좋음. 아주 나쁜 건 당나귀밖에 없어. 당나귀 복원해야겠다. 이야, 저 방석 야무지다. 좋다. 뭐야? 영웅이다. 7,000? 견적이기. 이거 먼저 딜하죠. 6,500? 그럼 꺼져. 5,000. 5,000. 5,000. 5,000? 한 번도 5,000. 한 번도 5,000. 아니야. 투뜨 있게 나가야 돼요. 여기. 사야 돼요. 6,000? 5,000. 5,500? 아씨, 도망갈라나? 도망갈 것 같아요. 5,900? 살게. 사면 좋아요 이거는. 영웅한 거. 경매? 창호 경매? 와, 이것도 안 되네. 아직도 안 돼. 약간 더 올려야 돼. 오, 왔다. 못 사. 파는 거. 아, 이거 파는 거네. 오케이. 왔다. 이거 2만. 이렇게 빨리 2만 불러야죠. 두 배 이상 남겨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두 배 이상 남겨 먹어야 돼요. 2만 2천? 오, 2만. 2만? 2만 왔다. 2만 1천. 2만? 두 배 이득이에요. 개 이득인데? 돈 졸라 생기네.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가게 또 올리죠. 잠깐만. 가게를 또 올리자고? 그럼 더 비싼 거 파는 곳이 아닐까요? 너무 비싼데? 비싸긴 하네요. 비싸네. 비싸. 네. 캐릭터 업그레이드 하자. 행운 좀 올리고. 통찰력으로 손님 파악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이 협상 스킬. 능숙도는 평가 능력.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거 입하고 타는 거. 카리스마가 좀 중요하긴 하지. 카리스마 하나 사자. 경매에서 팔기가 눌러. 참여. 보자. 저거요, 그거요. 이거 저희 5,900주 샀거든요. 봅시다 얼마까지 올라가. 견적액이 높기 때문에 야무지게 팔 수 있어요.
안 돼! 어 얘들아 안 돼. 왔다! 벌써 이득이다. 이야 계속 올라간다. 2,000원. 와! 2,200원 이득? 얼마야? 뭐야? 얼마야? 뭐야? 두 배? 와 거의 두 배. 와 지렸다. 지렸다 진짜. 연금 이상은 경매에서 할만하네요. 싸게 샀으니까. 어? 영웅등급이네? 왔다 왔다. 견적 보자. 3만원? 만원 불러요. 만원 불러요. 와 아 뭐야 미쳤나. 만원 불러요. 만원 미친놈 아니야. 바보치고 이거밖에 안 깎아줘? 아 이거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네. 아니 사가지고 경매 또 해야 되는데 저거 못 사. 네. 돈이 없는데. 아 그러네 돈이 없네요. 저런 놈이 어디야? 돈도 없는데. 복원 수업에 다녀서 새 복원 기술을 아이템에 써볼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복전. 뭐야? 템 하나 생긴 거야. 오 아까 그거 또 왔다. 어, 저희 이거, 템이 손상됐어요. 한 단계. 이거 또 왔어요. 또 이거 비교. 돋보기 있을까요? 9,300? 3,000원. 3,000원. 새끼 호구야. 2,000원. 3,000원. 2,000원. 뭐야? 뭐야? 호구 아닌데요? 호구가 아니네. 네. 눈이 좀 이상하네 이 친구. 8,200. 근데 이거 그 경매 넣으면 돼요. 사자 사자. 네, 경매 사면 돼요. 와 뭐야 총을 판. 1,360짜리 거래하자. 뭐야 1,000원. 기분 상하게 하지 말래요. 시발년이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전적이 1,360짜리인데. 사면 좋아요. 저희 그거 복원해가지고 팔면 돼요 이거. 납품이잖아요. 공원에서 팔면 진짜 거의 한 5,000원까지 냉게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1,500원. 어 뭐야? 나이스. 복원 끝났을 거예요 이제. 당나귀 당나귀 하루 남았네. 오케이 당나귀 다음 쓰나요? 오 왔다. 1,000원? 사기 끊을 수도 있으니까 본 거야. 네. 잘 먹어요. 100원. 꺼져 그러면. 안 살 거면 꺼져. 꺼져. 안 팔 거면.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당나귀. 좋았다. 좋았다. 네. 이거 먹어 주지. 이거 수리하죠. 이거? 네. 어, 비싸 보인다. 와, 아주 나. 이거 수리해야 돼요 이거. 와 얼마인지 모르냐고. 우리 전문가도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요? 그럼 바로 뭐야? 장난하나 이씨. 만 원. 뭔 15,800원이야 딱 봐도. 아, 근데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어, 사야 될 것 같아. 많이 깎아줬어요 지금. 2,000 깎아줬어요. 11,937원밖에 없어 내가. 그러네. 사고 싶다. 무조건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오! 전재산 거니까 대출 땡겨야 돼. 대출 땡겨야 돼. 무조건 대출 땡겨. 오 5만 원이 됐다. 야 이거 5만 원. 아니 금방 팔아. 야, 5만 원에 5만 원 5만 원에. 아니 저거를 왔다. 왔다. 아니 이거 경매에서 팔아야 되는데. 아 호구다. 15군데. 지금 모르거든요. 15,000원. 아니 2만 원 불러요. 2만 원. 이 2만 원 정도 팔아야지. 뭐야? 13,000원. 호구 맞네. 14,000. 안돼 가지마! 오 그래 다행이다. 우와 개이득 받았다. 경매 왔다. 뭐야 봅시다. 살만한 거 있나 봅시다. 물건 한번 눌러봐봐요. 아니 뭐 전부도 안 주고 지금. 2020년 시작가 17,000 이거일 것 같은데? 오래된 건?
뭔가 더럽잖아. 근데 골동품이니까 이게 더 비싸지 않을까요? 저건 신작 게임인데 게임이 무슨... 난 이걸 것 같아. 스티커 앨범이. 스티커 앨범? 창고 경매는... 아 이거 세 개 다 합쳐서래요. 아 세 개 다 합쳐서? 네 시작가 넣어요. 17,000원 넣어요. 무조건 가지. 왔어! 어! 지금! 오케이 좋았어요. 똥줄 태우는 거죠? 그렇지! 내 거다. 보자 얼마짜린지. 어? 4,000? 어? 6,000? 됐다! 됐어. 됐다. 게이득 봤다. 됐다. 12득 봤다. 게이득 봤어. 게이득 봤어. 이거 고치면은 이 견적에 2일. 오케이. 아니 견적이 높잖아요. 아, 견적이 안 나오는 거잖아. 아, 봅시다. 저거 수리하면은 수리하면은 큰일 나요 진짜로. 이거? 이거 수리하면 수리 때리면 야, 진짜 미치겠다. 한 5만원? 10만원 나올 것 같아 진짜로. 바로 대출 빚 다 갚고 바로 강남으로 가는 겁니까? 아이템 복원 대응 수업에. 아 뭔가 잘못됐다. 잠깐 이 칼 방금상 칼 아니에요 이거? 장식된 건 메뉴에 칼. 다행이다. 어, 아 이거 얼마 안 해. 고대 금목걸이. 뭐? 견적에 66,000원? 납품이에요 근데. 이런 아, 이런 것까지 우리가 들고 있어. 아, 이거 돈 이거 돈보기 치고 3만 주 삽시다. 이거 못해. 네. 견적을 못 때려. 오케이, 우리 전문가가 이 물건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래요? 레벨이 안 되는 거야. 그럼 X 누르고 10,000원 주고 삽시다. 거래합시다. 10,000원. 이건 뭔 만 원짜리구만. 파인애플 목걸이 아닙니까? 시발. 8만 원. 족각 만 원. 족각. 당내기. 저런 거 한번 사가지고 고쳐서 팔잖아요. 50만 원 법니다 진짜로. 큰물에서 놀아야 돼요 큰물에서. 오케이. 가게나 올리십시다 이거 하고 이거 팔고. 견적액은 3,000원 어때? 2,350. 그래도 두 배 이득. 2,400. 2,500. 좋아요. 그렇지. 좋았어. 1,500원. 왔다. 우와! 왔다. 3만 원. 3만 원. 4만 원. 4만 원 줘요. 3만 원. 5만 원. 5만 원. 뭘 5만 원을 줘. 아, 5만 원. 견적액이 19,000원이야 새끼야. 사기치면 안 돼. 5만 원 불러보는 거죠. 아이 3만 원 불러. 처음에 부를 때 어느 정도 에버리지로 낮추고 가야지. 봐봐. 아. 아니 5만 원 불렀으면 4만 원. 아이 개 족같은 소리 하지마. 27,000? 28,000 어떠니? 27,000? 27,700. 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27,700원.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맞다, 나이스. 개입 봤다 지금. 12득 봤다. 경매에서 팔기. 팔아야지 저 이거. 보자, 팔만한 게.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고. 저 잡지 두 장에 팔자. 4,200. 오케이. 가자. 최소 6,000까지 가야지 이거 얘들아. 그렇지. 이미 이득. 여기서 이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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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의 두 배. 경매가 이게 효자네. 가격 올리죠. 안 되겠다. 가격 올릴만 해요. 정도면 올릴만 하죠. 가격 올리고 스킬도 행운 사람 본능. 행운도 행운 됐어. 아, 운이 좋아. 장사꾼들은 자꾸 운이 좋아야 돼요. 호우가 들어오는 아, 그럼 다 올려 한 번씩. 호우가 오는 그것 확률도 운입니다. 오케이. 뭐야? 사야 돼요. 돈이 없는데? 아니 돋보기 눌러봐요. 못 봐. 내 전문가도 오케이. 이거 33,000 주고 사요. 33,448원. 7만 원. 아, 전전전 다 걸어. 안 돼. 아, 저거 한번 사면 진짜 인생 이거. 아야 돈이 없다니까. 이거 뭐야? 어? 이거 우리한테 있는 건데 이거? 조가 3만 원. 3만 원 불러. 어 꺼져. 가격 올리니까 좀 거물끝만 오네. 거물끝만 오네. 이제 저희 끝났나 봅시다. 복원. 복원 됐나요? 된 거죠 이거? 됐네. 복원 된 거야. 됐는데 아주 작품이에요?
보건 전문가를 좋은 놈을 써야 아직 안 되고 있네요. 총 인정하고 있네요. 이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네, 이거 아직 안 이건 아예 하지도 않은 거야. 보건 전문가 한 개 더 사죠. 그러네. 한 자리 남아. 두 자리 안 될 텐데. 오와 고용 돼 되네요. 된다고? 바로 돌려요. 어? 되네? 네, 돌려 돌려. 왔다. 와, 이거 왔다. 이거 큰 거 온다 이제. 큰 거 온다 진짜. 네. 오 전문가 비싼 전문가 사자. 어 돈이 아니, 없는데. 돈이 없어요 이거. 일단 대출도 땡기죠. 저희 저거 팔면은 괜찮아요. 오케이. 10만 10만 땡겨요. 오케이. 그렇지. 그 전문가 한 명 잘라버리자. 얘 말고요. 어 얘 잘라요. 근데 저거 좀 너무 비싼데요 근데. 주급 15,000원? 대신 물건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다 알려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 좀 못 알려주나? 아 이거 말고요. 이거 얼마예요? 하루 만에 봐준다 이거야. 세 차례 좀 약간 오버하지 않아? 왔다. 33만? 와. 10만 원? 안 돼. 못 사. 그래도 한번 똥꼬 한번 찔러 보기는 해야 되잖아. 안 돼. 안 돼요. 낼 게 많아. 너무 인생을 거는 건가요, 이거는? 빨리 목걸이를 갖다 판 다음에 자본을 마련해야겠네. 비싸 보인다. 아주 나쁨. 왔다. 이거 사야 돼. 8,200원. 거래하자. 이거를 5,000. 5,900원. 7,900원. 오. 이거 사야 돼. 이거 비싸서 사야 돼요. 이거 수리해서 팔면은 개이득이에요. 한 5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아, 6,000, 1,000원 단위로 하면 좀 그렇고 7,000에 풀거래. 오케이 7,700 사요. 갈 것 같아. 7,800? 아 7,500? 7,500. 오케이 네, 풀거래. 이 수리 끝났거든요. 형 똥 좀 싸고 올게. 예? 돈 좀 벌어놔라. 똥 똥 좀 금방 싸고 올게. 파산하면 어떻게 돼요? 너 뒤지는 거지 그러면. 파산은 방정할게요. 아, 갔다 올게. 또 몇 번을 사는 겁니까? 자 지금 볼게요. 이야 야무지게 올라갔네요. 이거 얼마였죠 원래? 1,800원이었죠? 1,800원 좀 샀으니까 하루? 수리 남았고 어 이거 수리해야죠. 너무 비싸네. 너무 비싸. 대출 야무지게 땡겼습니다. 볼게요. 레니 오바마 납품 200원? 꺼져 안 사. 오케이 8,000원? 6,000원? 호구다. 그렇지 5,000원 주고 사고 해요. 이런 거 다 줘야 돼. 4,000원 제가 파는 거죠 이건? 바로 만원 부를게요. 5,900? 저가 7,000원이요? 6,200? 응 팔아. 2,200 받고요. 진품 왔다. 진품이래요. 야무지다. 이거 수리하고 있고 이것도 수리하고 있고 오케이 팔자 바로 바로 만원 부를게요. 1,900? 장난하나? 만원 더 부를게요. 꺼져. 42,000원이요? 42,000원 제시입니다. 제시 만원 부를게요. 봐봐요 만원 부르니까 엄청나게 깎아버리잖아. 바로 25,000원이요. 26,000? 바로 살게요. 고맙습니다. 경매에서 구매 바로 삽니다. 경매에 오늘 돈 탕진할게요. 만원 25,000원
물음표를 굉장히 사고 싶은데. 아라디 로봇 변신 물음표 이게 막 10만원짜리 아닙니까? 이런거 사야죠. 이런거 시작 4천원? 바로 살게. 그리고 끝나갈 때쯤에 해주면은 어? 어? 줘! 이 가격 좀 비싼가 본데? 확실히 물음 이거 막 사기템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사는 게 맞아요? 8,600원 아 다 살 수 있다. 바로 사 바로 사. 아 겸은 다진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만해라 나 줘라. 확인 이거 손상의 정도를 모르니까 매우 나쁨이면 오히려 좋아요. 나이스 11,200원 자 마지막 25,000원짜리 시작가가 엄청나게 비싸네. 천원씩 오르네요. 그렇지 15,800원 개이득. 만원 이득이요. 자 물건 한번 싹 볼까요? 꽉 찼어요 지금. 희귀의 좀 개꿀 나쁨 나쁘면 말 다 했죠. 지금 수리공들이 다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견적이 봅시다. 이거 비교 처음에 산거죠 물음표. 8,000원 주고 샀는데 견적이 나오면 봅시다. 갈게요 바로. 아니 안 팔아 꺼져. 나 이거 수리해서 팔거야. 뭐야 이거. 어 너 사가라. 690? 어 800 800 빨리 사가 자리 없다. 720 사가 꺼져. 대출 대출금 12,500원 냈어요 지금. 통신 직전인데 진짜 9,000원? 뭐야 그렇게 큰 이득은 아니네 이거. 이거 야무지게 샀고 이거 3일 남았고 하루 전 이게 참 기대가 됩니다. 이 금목걸이가 금귀걸이가 아주 기대가 돼요. 오 도끼 57,000원 69,000원 뭐가 도끼가요 도끼 4만원 줄까. 나 만원 주고 살게요. 아 43,000원 소비도 이셔가지고 앉아. 전재산 부를게요. 이거 형사치는 거 구경하는 재미가 상당하네. 왔다 피규어 야무지게 경매에서 낙찰받은 피규어를 팔 때가 왔어요 지금. 데빌 메이크라이 피규어네. 8,000원 바로 2만원 부릅니다. 통크게 불러야 이게. 높게 불러야 이 친구가 와 이게 원래 2만원 정도 하는가 보다 하면서 만원만 부르고 그러거든요. 봐봐요 이런 이 심리가 있어요. 심리가 바로 15,000원 안돼 13,400원 바로 팔게요. 8,400원 이득 이득 예. 62,000원 와 미쳤다. 아까 그렇게 아까 이게 이거 얼마짜리였는데? 이거 3만원 주고 샀는데 8만원 됐어요. 와 X된다 수리해가지고. 와 나 또 수리할 거 있어? 여기 있어요 레미스 수리 맡겨. 응기거리 바로 경매할게요. 안돼 3개? 아 자리가 없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사네 못 사네. 그래 앉아 보이소. 네. 재밌다 이거. 돈이 많아지니까 재밌네. 이거 근데 1억도 모은다고 하던데. 1억이요? 뭐야? 어? 아이템 좋네. 아이템 준 거야. 봅시다 체스트. 어? 이거 수리하면 개꿀. 개꿀이네 영웅 등급이네. 네.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다 이거 3만원? 와 개호구네. 얘 호구야 호구. 5만원 후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후려쳐요. 2천원만 더 후려주네. 한 번 한 번 더 후려요. 그러면 3만 5천원까지 후려줄 거예요. 네. 어? 산다고 이걸? 와 이걸 2만원을 남겨 먹는다고? 와 왔다
큰 거 같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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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 불러요. 아니 10만 원 불러요. 10만 원 불러라고? 아니 10만 원 불러야지 이거. 10만 원 불러야 돼 이거. 그렇지. 6만 원 6만 원 올라가잖아 이거. 이거 불러야 돼요 그게. 7만 원. 3천 원. 오케이. 저희가 100만 원 불렀으면 아마 저 친구는 50만 원 불렀을 거예요 진짜로. 그 정도예요. 총 굳이 살 필요 없는데. 아니 그 꺼지라 그래요. 뭐 500원짜리 들고 와가지고. 오 이거 7,000원 꺼지라 그래요. 미친놈 아니야 이거 꺼지라 그래요. 시발년이네 이 형. 이런 거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괘씸하니까 괘씸하니까 내려쳐야 돼요 형. 꺼져. 돈 야무지게 빨았네. 갈기 어글 5만 원? 갈기가? 갈기자? 행운, 행운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말도 안 돼. 저희 자본 좀 남겨놔야 돼. 그래도 2,000원 주고 샀는데 조금 그래도 이거 이 쓰레기 물건이니까 빨리 남겨 먹어야 돼. 예? 팔아야 팔아야. 오케이 이거 할 때 맞춰 이것도. 만 원 불러요 이것도 그냥. 만 원 좀 에바지. 아니 그 에바인 게 맞아요. 저희가 갑이에요. 봐봐요. 와. 저희가 갑이라니까요. 이러면 안 되죠, 형. 이 좋은 기회를. 오, 와, 엄청 비싸 좀... 보인다. 가짜래. 가짜, 에이. 삽시다. 사요 이거 가짜. 33,000원이라 생각한다는데? 알지. 경찰 불러가지고 그냥 없애버리자. 형편으로 나가자. 개꿀. 10년이. 어디서 진짜 10년이네. 아 이 400원짜리 그 덕을 보지는 마요. 이런 거 꺼져. 우리 형 이런 거 취급 안 해. 아니 너무 너무 꺼져. 너 사무라이야. 왔다. 와 그만 왔다. 그거 왔다. 이거 이거 왔다. 가야 돼 이거. 저희 3만 원 주고 샀거든요. 이거 15만 원 불러. 15만 원 불러. 30만 원 불러. 30만 원 미친 소리야. 30만 원 불러요. 아니 살 사람 많아. 살 사람 많아. 아반 10만 원 올라가잖아요. 30만 원 불러요. 아니 니 말고 살 사람 많아. 어 마인드 좋다잉. 어. 15만 원? 아 15까지 한번 내려줘도 돼요. 아 간다 이러면 꺼져. 아예 없는 놈은 안 사도 돼요. 무조건 30팔 거야 저거는. 오케이. 보건 전문가가 보건 맞췄어. 2만 원 늘어났네요 저거. 미쳤다. 와 지린다. 오 거지다. 어, 갑자기 개그지 됐는데? 갖다 팔면 돼. 나쁜 저 수리 또 수리해야 돼 나쁜. 이거 수리 각이고 하나 더 있어요. 수리. 이거 하고 있고 됐네. 아이. 꺼져. 100원짜리 뭐 장난하나 이씨. 꺼져. 어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금장이. 2,300원짜리. 아, 이런 거 다 줘야 돼요. 너무 거래를 안 하면은 맞아 맞아. 평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개 같은 년이 3,000원에 살라 그러네. 시발 년이. 후려치네 그냥. 개미친년 바로 2,000원 부르세요. 바보? 한 번 더 부르세요. 강단 있게 2,000원 한 번 더. 안 돼. 아예 가잖아. 꺼져. 안 돼. 이 50원 깎는 건 너무 와 신나. 와 우리 전문가도 얘 이거를 견적을 못 때리고 있어. 신화급인데. 이거 15,000원 주고 삽시다. 아주 나쁨인데 이거 샀으면 진짜 와 40. 아까 그걸 30원 팔았으면 샀을 텐데 이거를. 다음 기회. 다음 기회. 좀 위험하다 우리 가게 지금. 어? 아니 팔로만 넣으니까. 왔다. 형 대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귀걸이 늘었다. 귀걸이 늘었다. 소지금이 없는데. 네, 대출금 땡 대출 땡기죠. 30만 원 땡깁시다. 그리고 아까 저런 거 사가지고 팔면은 끝나는 거예요. 3일 남았고. 네. 뭐 할 거 없는데? 할 거 없어. 저거 아니 저거. 대출 좀 대출 땡겨야 돼.
5만원? 더 한 풀로 땡겨 풀로 풀 대출 땡기라고? 네 어제 총알이 있어야 돼 총알이 그래 어차피 저 팔면 저희 부자세요 오케이 만원 불러요 만원 3,800? 5,000? 5,000? 4,000? 오케이 이 정도만 바로도 이득이 왔다! 오케이 왔다 이번에 와, 10만원? 씨. 조가 30만원 불러요 이거는... 저희 아까 14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거 꺼지라 그래 크게, 크게 많이 안 올라가는데? 꺼지라 그래 저희 아까 30 팔라 그랬어요 파는 게 낫지 않아? 네? 아니 아까 저희가 이거 13만원 14만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11만 6천원 아이 비협조적이네 너무 티바에 팔자 120이요? 120 팔아요 이거하고 안 사면은 꺼지라 그래요 120 꺼져 어? 오케이 나쁘지 않다 8만 이렇게 봤어요 오케이. 대출 다 가봤어요 지금 벌써 일본도 만원 만원 불러요 미친 뭔 14,000원이야 이게 한번 더 불러요 간간있게 꺼져 안사 저희 경매에서 사면 돼요 뭔가 전설 왔다 나쁩니다 2,900원 어? 호구다 사요 그냥 2,300원에 2,000? 2,000원 부르고 오 좋다 꺼지라 에이. 그래 200원 장난하나 이씨 저 앞에 구멍가게 가서 팔아 오케이 오. 이거는 3만원 10만원 불러야 되잖아요 미치세요 아니 10만원 불러야 돼요 제시, 와 3만원 제시를 해달라고 제시 형 메이플 할 때 장사 안 해보셨어요? 아, 네. 안 해봤어 제시할 때 좀 크게 불러야 돼요 어? 원래 시세가 그 정도인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이 얼마임? 네. 제시 좀 이런 애들 다 멍청해 4만원 와 확 올라가네 그게 호구거든 3만 6천 3만 4천 5백 팔자 2만원 좋다. 와 돈 개 많네. 할 거 있나요 지금? 그거 한 번씩 다 하죠.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만 두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지금 평가 높아요 저희. 물건 한번 봅시다. 나쁨 이 수리해야죠 이거. 아까 산 거. 이거 하고 있고 9,000원 더. 물건이 좀 없네요. 경매가 한번 가야 돼요 지금은. 뭐 팔아야죠 이거. 이것도 아시죠요? 이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 꺼지라 그래 이거 뭐? 상도 없는 새끼를 봤나? 9,500원 장난하나 이씨. 좋아요? 아이 까비. 아... 어? 와 왔다. 아주 나쁜 4만원짜리다. 4만? 3만원? 2만? 2만 5천원? 깍깍깍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아 2만 9천원? 네. 무조건 사야 돼 이거. 오케이! 무조건 사야 돼. 오케이. 저 수리하죠. 아 수리공 다시 일하고 있네. 다음 날에 저기 하면 돼요. 17만 원? 20만 원이라 확신을 하는데 제시할 거예요. 거래합시다. 18만 원? 족가세요. 10만 원 주고 삽시다 이거. 한 번 더 꺼져. 만 원? 16,000원. 그래도 좀 비싼 물건은 한 사람이 오네요 이제 아이고 고치는 그만이야 그 2만원으로 왔네? 경매 왔어요 지금? 네. 지금 경매가 왔습니다 경매 왔다 오케이 5만원? 다 사야 돼요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야 돼요. 저 건담 엄청 비싸 보이거든요. 아 10새끼. 형 사요. 10억은 네. 돈이 돼요 형. 전 재산 다 주고 나서라도 사야 돼요 진짜로. 대출 땡기면 돼요. 아 그만 올려. 사야 돼요 형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아 그만 올려라 어떤 새끼야.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올인해요 올인. 됐다. 오케이 그렇지. 9만원? 봅시다 얼마인지. 이야 이거 하나도 와 이거 이거 수리, 이거 약간 저것도 저 캐티나마니까 저것도 수리하면은 지립니다 이거 수리하면은 일단 견적 때리고 그다음 수리하시죠
수리? 그거 되면은 하루 남았거든요? 아 이틀 남았네. 이틀 뒤에 저거 수리하면 돼요. 캡틴 아메리카 보관 보관 왔다! 만원 주고 산거 3만원? 아 브레인워시 한 명 더 있으면 좋은데. 아 세네. 어? 야 몇 배가 올랐냐? 10배 거의 10배 남겨놓네 이거. 오케이 어, 8점 10배 10배 야무졌다 야무졌어. 진품? 진품이래. 네. 경매에서 팔기 경매에서 팔기 경매에서 팔기 진품 이거 봐야지. 네. 경매에서 팔기. 근데 저거 방금 경매에서 먹은 거 아니에요? 경매템은 무조건 진품이에요. 아 진짜? 네 경매템 어, 어떻게 알아? 경매에서 얻은 건 무조건 진품이에요. 이거 팔까? 전설인데? 네, X 누르고 이거 팔자고. 지금 경매에요. 어, 팔자 이거. 이거 좀 비쌀 거 같은데 이거. 가자 전설 경매. 제발 이거 내 7만 밑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아이 양심이 있으면은 지금 그렇지. 벌써 지금 개인... 아 10만원 10층 가야지 10층. 어? 어? 그렇지. 아니 근데 무슨 건담. 아니 10층 간다니까? 아니 1억 넘었어 지금. 1억 아니야 이거. 그래 이미 11층 간... 아! 어 11층 갔네. 그럼 건담 피규어가 1억이야. 미쳤다. 오 좀 FBI. 와 뭐가 없어가지고. 오 다행이다. 신화 왔다. 아주 나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19만원? 좀 깎아봐요. 전세산 다 투자해요. 어이 또 나 아니 17만원 17만원 봐봐. 17만원 174,880원 나이스! 어, 그렇지 그렇지 됐다. 저거 수리해서 팔면은 이제 저희 이제 100만원 억만장자가. 아 대신 억만장자. 돈 없지 않아? 이거 네. 꺼지라고 해요 얘는 그냥. 오케이 꺼지라 그래. 왜 다 팔러 오냐 좀 사러 와라. 오케이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아요. 13,000원 정도. 오케이 나이스. 15,000원 15,000원 안돼 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이것 때문에 진품 진품. 와 마이너스 됐다. 갚으면 그만이야. 네 이거 이거 수리 수리랑 도포. 수리가 13만원인데? 대출 받으면 그만이야. 있나요? 되나요? 어 되네. 오케이 땡겨요. 오, 판이 너무 커지는데. 아 괜찮아 땡겨. 저거 팔면 우리 억만장자야. 그래 7만원? 바로 만원 불러요. 만원 만원 불러요. 8만원? 미친놈이네. 꺼지라 그래. 사기꾼 아니야 이거. 뭐야 어? 7만원 아... 괜찮잖아. 뭔가 좀 사기다. 어, 바로 사러 오잖아. 뭐야? 바로 사러 왔잖아. 뭐야? 팔아 팔아. 바로 팔아. 바로 팔아. 바로 사네 이거를. 13만 원까지만? 아, 떠날 거 같. 14? 미친. 두 배? 와, 이 새끼 완전히 호구네. 뭐야? 자전거. 이야. 지렸다. 경매에서 구매. 아 자리가 없네. 경매에 구매 못하겠다. 이거 경매에서 가져온 거 아니잖아. 이거 이거 그, 이거 샀어요. 이거 그 싸게 산 다음에 저거 수리한 거예요. 만 원? 좋아요. 아니 안 돼. 와 이거 사야 돼요. 이거? 어? 14,000원? 어? 마부 아니야. 만원 12,000원? 만원 한 번 더? 네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 12,000원 12,000원 딱 찌르면 11,400원? 오 됐다 됐다. 한 번 더 찌르면 갈 것 같아요 이제. 줘요 이제 그냥. 어어?
가면 안 돼요. 오케이. 무조건 사야 돼요. 꺼지라 그래요. 이거 꺼지라 그러고 수리 갑시다. 칼. 네, 이거 수 뭐야? 아, 다 일하고 있구나 지금. 저거랑 피규어 지금 하고 있어. 피규어 봐봐요. 얘도 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두 칸짜리 고용해야겠는데요? 집 올릴까? 집 맥시멈 아니에요 이게? 아, 더 있어요? 올려. 직원 한 명. 아, 직원 안 늘어나네. 안 늘어나네. 창고 안 늘어나네. 나중에 올려 나중에. 저거 팔면은 지금 저기 빚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좀 팔아줘야 돼. 이거 10만 원이요. 아니 10만 원이요. 10만 원. 20만 원 좀 너무 많은 거. 에이, 이런 원가밖에 못 받아요. 아, 야무지게 불러야 돼요. 전설 또 왔다. 86만 원? 86만 원이야? 거래합시다. 꺼져. 90만 원.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씨발이 장난하나? 만원 불러야 만원. 만원 부르고 안 되는 거 꺼지라 그래. 41,000원. 오! 됐다. 이거 좀 괜찮다. 네. 2만원. 이건 직원 때문에 이득 봤다. 사. 저거 5,800원 밖에 안 한다는데? 뭐도 아니야 방금? 왜 3,000 주고 사는데 뭐 나쁘지 않지? 전설인데 아쉽네. 이거 방금 산 건데 전자 한번 때려보자. 오! 50만원! 51만원이야. 탕판 15 깎이면 탕판 올리면 올리면 그만이야. 아, 이제 8,000원 돈처럼 안 보이네 이제. 만원 단위 사러 왔다 드디어. 이거 팔아야 되나요? 빨리 팔아 치우죠 형. 네. 이런 거 있으니까 뭐 동네 장난감 가게인 줄 아네 사람이. 아, 간다. 너무 올렸어요. 이거요? 10만원이요. 오케이. 할만하다. 미쳤어요 라는데요? 왜 요거를 가지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오케이. 19,000원. 꺼져. 나쁨! 사야 돼요. 1,000원 뭐 한 CC예요 형. 형 이거는 7만원. 모독이에요. 모독이에요. 이거 68,000원. 아, 68,000원. 마지막 아니야 이거? 거의 마지막이지. 다행이다. 아, 오케이. 수리. 이야, 씨. 와. 12만원이 오른다고? 이것도 수리해야 돼요. 지금 수리 맡길 것 중에 좀 괜찮은 거. 그쵸, 칼이나. 비싼 거. 저 칼도 수리해야 돼요. 의자 고쳤나? 저 의자 뭐야? 전설, 신화. 아니, 뭐야 이거? 뭐? 의자. 30만원이요, 저 칼. 칼이랑 방금 먹은 거. 그 다음에 있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아주 나쁨을 수리해야 돼요 일단은. 이걸 수리한 게 맞을 것 같아. 그거 하고 저것도 수리하면 돼요. 얼마 안 되네 이건데. 의자 하루 남았네. 저 의자 얼마일지 궁금해요. 100만 날 것 같은데요? 빨리 팔아버려요 이거. 7,000원? 아니 10만원 불러요. 왜 이렇게 간이 작아요. 처음에 100만원 물은 1,000만원 물었다. 어차피 얘 마음이에요. 오케이 7,000원. 이거는 나쁨인데 이거 수리해서 팔아야 되는데. 희귀잖아. 그냥 팔자. 네. 아, 이거는 네. 아, 형 보건 전문가 봐봐요. 보건 전문가. 이 새끼 뺄까? 작업 지금 하고 있고. 작업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너무 싸네. 이 새끼 지금 아니야? 잠깐만. 방금 끝난 거예요. 아니, 삼성 없나 봐 보려고요. 보건 전문가. 삼성이요. 이거 아니고 계속 봐야 돼요. 있나? 저 오른쪽 위에 있네. 아, 없네. 삼성 올 때까지 저거 해야 돼요. 아유, 가만. 수리 저 일 안 하고 있어. 이 시켜야 돼요. 참고.
지금 일 못하네. 아 하루 쉬라 그래. 그동안 일하느라 힘들었겠지. 와 왔다. 오 와 6만원 주고 사는데 말이죠. 이거 얼 30만원 불러요. 한번 다 부르고 조금 올려요. 어? 와 어, 꺼져. 어? 와! 와! 50? 150, 150. 아 형 진짜 언제 끼업자예요. 저 30 주고 샀거든요. 아니 떠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가짜라고? 어? 가짜라고? 뭐야? 이거 가짜야. 저 이거 가짜 산 거예요? 경매에서 산 거 아니었나? 아닌데? 아 그냥 팔 그냥 팔 걸 했나? 역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잣됐다 이거. 위조범을 좀 저 해야겠는데요? 고용을 해야겠어요. 팔아요 팔아요. 저희 지금 평판 안 좋아요. 팔아야 돼요. 어 그래 가져가. 경매에서 팔기. 경매에서 팔기. 아, 잠깐 의자 경매에서 일시키고 의자 봐봐요 어떻게 된 건지. 가짜야? 어떻게 돼? 아이 어? 거부할 수도 있대. 아까 거부해가지고 저게 된 거고 그냥 앞으로 또 오면은 복제품을 바꾸시겠습니까? 평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팔 수 있다. 안 돼요. 이거 수리 맡겨요. 수리. 아니 수리 해야 돼. 수리. 네, 그 수리 해야 돼요. 왜 수리 안 해요? 목걸이 수리해야 돼요. 목걸이. 경매 갑시다. 4만 원? 저 목걸이는 얼마예요? 메뉴에 이걸 팔아야죠. 이걸 팔자. 야 세 배. 와 20. 좋다. 오케이 나쁘지 않아. 속여서 팔라는데요 그냥? 보건 전문가 고용 왔다. 왔다 3번. 왔다. 일성. 일성. 일 그만해. 아 근데 이 새끼 지금 일 하고 있는데. 잠깐 다음은요. 아니 왼쪽 거 그냥 저거 해. 3일 만에 끝내니까 꺼져. 대고. 아 비싸네. 일 시켜. 바로 일 시켜요. 오. 이거 바로 일 시켜요. 한번 더 올려. 이거 일 시켜 일. 종업원 한 명 더 구할 수 있어. 일 시켜 일. 어 그럼 일성 아 아까 그거 있지 않았어요 형? 위조 하는 애. 어 위조범 올 거야 나중에. 나중에 걔를 고용하자. 얘 일 시켜. 네, 3일 걸려. 4일? 둘 다 4일이네 이상감상이랑. 잠깐만요. 맨 밑에 목걸이는요? 뭐 하고 있는. 4일. 네. 이건 내가 경매에서 받은 건가? 아니요. 정확한 견적 때려볼까? 하지마요. 가라로 팔면 돼요. 평판이 좀 많이 났다. 정직해줘야 되는데. 갑시다. 어 사러 왔다 이거. 아까 90이었죠? 아 좀 떨어졌네. 팔자. 팔아요 그냥. 가포? 안 돼! 보다라 차릴 것이고 당신도 평판도 떨어져. 어, 올리면 돼. 꺼져. 네가 다 갔잖아. 환불 안 돼. 여기 영수 좀 가져와. 그래도 안 돼. 35만 원? 이것도 수리해서 팔면 비쌉니다. 한 번 더 찌르죠. 오케이. 아이고 가자. 야 100만 원 됐다. 경매 또 왔거든요. 수리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 그거 안 해도 돼요. 굳이? 왜? 그거 안 해도 돼요. 정확한 견적액을 뽑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24 주고 샀는데 이미 지금 우리 지불했 거다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지불해가지고 더 높은 견적액이 정확하게 있어야 좋은 거지. 한번 해보자. X 누르고
사러 왔고 나도 이어. 오 나쁘지 않다. 하지만 5만에 팔 것이야. 5만. 그렇지. 500원씩 올리네. 에이. 3만. 너무한다. 수리 좀 해야 많이 올라간다고 알았어요. 예, 얘는 아주 좋음이기 때문에. 아. 이걸 산다고? 어 사러 왔다. 큐브 사러 왔네. 10만 원. 스프레 차야 돼. 꺼져. 10만 원 팔 수 있어요. 이거. 오! 호구다! 자기 물건에 가치도 잘 모르네. 오케이! 오케이. 오! 살아왔다. 꺼져. 꺼지라 그래. 어! 영? 3천원. 아이 아이. 수리해도 솔직히 가짜다. 가짜잖아. 찔러요 찔러요. 평평 올라갔다. 나이스. 먼저 보여라. 그리고 경매는 꼭 확인하고 가게 열어라. 오케이. 고군 전문가? 3명? 고용할까요? 3명? 직원 4개라면서요. 야, 이거 만원짜리 직원인데? 카리스마 말빨 올려주고 행운의 사나이 이건 행운 올려주고 얘네들 다 별로야. 오늘 보건으로 가게. 보건은 한 명 더 고용해요. 3보건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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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어. 팔았어 이미. 아 의자 팔았구나. 어. 3보건으로 가시죠. 이 시키면 안 되나 그럼? 아 돗담배 시켰어야 되는데. 하고 있는 돗담배. 바로 다 지금. 아 돗담배 지금 형이 저거 돋보기 해놔가지고 그래. 아 정확한 그게 뭐라고? 어, 이거 하고 나서 하면 돼. 아이 씨발 꺼져. 왔다. 오케이. 오만지 오히려 좋아. 이렇게 돼야 돼요. 오케이. 오늘 산다고 이걸? 5만 천 원? 나이스. 산다고? 와. 나이스. 맞아. 골드포. 와 맞다. 얼마인가요? 오케이. 만 원. 딱 말할게요. 만 원. 만 원이 아 기분 나빠서 나가 이러면. 아니 실은 말고 18 이렇게 해주세요. 만 원 만 원. 오 가이래? 오 예. 100만 원 전세는 투자해. 100만 원 벌어요. 아 근데 컨디션이 좋음인데 이거. 돈 없어. 돈 어, 어차피 돈 없어. 씨발 어쩔 수 없어 이거. 꺼져. 이거 100원이야. 왜? 어? 사는 거지 얘가. 오케이. 오케이. 아 그밖에 안 올랐어요. 망충원 올랐어요. 했던 거. 저거 수리. 아 진짜? 수리 해야 돼. 수리. 돋보기 비용이 더 든 거 같아. 그러네. 이거 하루 남았다. 이거 어, 얼마일까? 이거 진짜. 4만원 주고 샀는데. 영웅? 어, 이거 살만하죠? 만원이요. 만원 수리를 불러요. 하고 견적을 봐야겠다. 네. 그렇게 하자. 만원 불러요. 어이구 너무 비싸다. 꺼져. 꺼져 씨발년 안 사. 족다 드론이다. 와! 시나 왔다. 아주 나쁨. 15만?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15만 원 주세요. 15만 원에. 오케이. 14만 원. 나이스. 오케이. 좋아. 그 내일 되면은 이제 양호지다. 가져본 적 있어가지고 견적액이 이렇게 나오네. 꺼져 씹새끼야. 병신 같은 년아. 오 하루다. 이거 만 원, 이거 2만 원 주고 사면 이득이에요. 나는. 2만 원 딱 불러. 2만 원. 만 원 너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요? 어 꺼져. 아, 이제 5만 원대 2만 원 자리만 차지하고 도움도 안 된다. 됐다 왔다. 와 모른다 견적이. 하고 요거도 돌려야 돼. 이 말고 어 드론 이거 이제 수리 가자. 이거 레전드 나와요. 와 비싸다 수리비가 13만 원이에요. 아... 갖다 고쳐 팔면 되지 뭐. 이것도 고치면 되지 않나? 아 이거 하지 말까? 아니 좋음이에요. 얘는 하지 마세요. 어! 30만원. 아 저건 평범 돈. 너무 많은 돈 썼어요. 무슨 세스코 어쩔 수 없어. 아니 세스코 부르는데 3,400만원을 태워. 3억 4천을 태워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사야죠 이거. 수리해야죠.
거래. 예술이 때리고. 돈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어? 미친 거 아니야? 전재산 주고 사야 돼요, 이거. 못 사, 돈 안 돼서. 일단 해보죠. 네, 해요. 꺼져. 아... 어차피 못 사는데 뭐. 가짜다. 가품이구나. 신고해, 시발려나. 신발려나. 오케이, 나이스. 평소 한 10점 올랐다. 응, 신고할게요. 에? 미친놈인가 이거? 아... 전설. 만원. 맞아. 아... 아주 나쁜? 만원? 천원 주고 샀죠 이거. 5만원 미만 거래하지 말라고. 5만원 미만은 아, 꺼지라 그러네. 돈 많이 떨어졌네. 하루 남았고. 이거 고치자. 이거 진짜 큰거 하나 노린다. 아니 무슨 아파치 헬리콥터는 아니고 무슨 저렇게 비싸요? 위조보험도 좋을.. 아니 하긴 위조.. 이제 위조템을 내가 안 사니까 그지? 예. 구매자 좋아 왔다. 왔어 왔어. 이거 100만원 몰라요. 100만원 아니 저희가 8만원 주고 수리한 거잖아요. 100만원 몰라요 이거. 맞아요 100만원 몰라요 이게. 어? 오! 뽕튀기 시켜준다. 17만 2천원. 형! 20만원. 아... 됐잖아. 나쁘지 않잖아. 오케이. 얼마를 남겨 먹으려고 하는 거야? 많이? 아이 그래, 꺼져. 이거 빨리 팔아버려요 이거. 똥값. 사가. 어, 꺼져. 뭐야 꺼져. 아이 오늘 쓰레기 같은 템을 가져와. 이게 경매. 어? 진품? 어 진품이래. 경매. 검 무조건 다 사야 없잖아. 돼. 다 사야 돼. 다 사야 돼. 우리가 세 개 다 줘야 돼 이거. 세 개 다 줘야 돼. 무조건 사야 돼. 어 좀 많이 올라가는데? 돈 안 될 수도 있겠다. 아 돼요 돼요. 무조건 사야 돼. 45 해요. 갈겨 갈겨.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이거. 오케이. 어, 우리 거 우리 거. 35 줬죠? 얼마인가요? 나쁨 오히려 좋아. 예?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거 13? 위에 가보세요. 아 물렸는데? 아니야 이거야 침대야 침대. 형 사당했잖아. 침대라고. 이거야? 어 침대야 침대. 어 이거예요 나쁨. 아, 이거야. 아. 어 야 그럼 내 게임? 이거 깔까? 어, 게임 까볼까? 거네. 까볼까? 어, 견적에? 견적에 까봐? 아니 까지면 일단 수리해야죠. 나쁨이잖아요 이제. 아. 수리공들 돌아오면은 해요. 오케이 하루 남았네. 가자. 산다고 하네요. 이거 희귀니까 팔을 파는 게 낫지. 이거 수리해서 팔면 꽤 될 거 같아. 아니 이런 거 왜 수리해. 수리하는 그게 아까워. 해봐야 뭐 5만 가지 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아... 와 1번도 나 사고 싶다 나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5분 전에 알려줘도 수리할까. 하지 마요 그냥. 너무 좀 자리가 없어 이제. 좀 큰 물에 돌아. 이런 거 사야 돼요 토르망치. 이 5만 얼마인데? 3만 원인데? 납품이에요. 수리하면 개이득이. 수리하면 10만 원 남게 먹을 수 있어요. 준다고 이걸? 아, 아이, 꺼져 꺼져 아. 꺼져. 영. 어 이거. 그래 10만 원 이상 자리에서 놀아야지. 그래. 오케이. 아주 좋은데 저런 줄 아니잖아요. 오 드디어 사러 왔구나 내 칼. 10만원? 야 이거 두 배 남겨 먹으니까 그래도. 한 번 더 꺼져. 60 마이너스 60만원. 우와 와 돗담배 36. 경고는 뭐야? 어 오케이 오케이. 대출 생기 대출 대출. 대출이 안 되지. 은행에서 은행에서 찾아왔는데 큰일 났는데. 우리 무조건 팔아야 된대 이제. 아 가면 안 되죠. 왜? 어, 어. 무조건 팔아. 뭐 야, 팔아야 돼. 무조건 팔아야 돼. 팔아야 돼. 팔아야 돼. 돈이 없잖아. 어, 팔아야 돼. 어 가져가. 안 돼. 어, 나 다행이다. 오케이. 너도 사가. 어 사가 사가. 어 사줘 사줘. 20만 원이야.
우와. 우와. 됐어. 탈출했어. 다행이다. 야, 연상 진짜 존나 때리고 싶네. 아니 돈이 없는데 이걸 사. 뭐지? 술이에요 술. 야, 이거 술이. 이거 술이. 그리고 이거 희귀잖아. 아 그래도 수리하면 올라가요. 이거 견적 때리세요 이제. 이거 견적? 예. 신화 지금 신화 두 개 있죠 저희? 어. 미쳤다. 독담배랑 저거 드론 팔아야 돼요. 아니 살 돈 없어요 이거. 100만 원이요. 아니 100만. 와? 100만 원 불러야지 100만. 최소 두 배는 남게 먹는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100만원 부르라니까요. 100만원에 안 불러요. 100만원 좀 부르세요. 100만원 저희 지금 돈이 지금 9만원밖에 없어요 지금. 일단 들어가세요. 가져가세요. 2천원 꺼지세요. 예. 저 느낌표 좀 뭐예요 저거? 오! 왔다! 왔다! 이거요 200만원 200만원 아 이게 무슨 봐봐. 우와! 아, 한 번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85만원 하면 살 것 같은데요. 90만원? 85하면 딱 가져갈 것 같아. 84만원. 많이 난다.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응, 사야 돼요. 수리하면 엄청 올라요, 이것도. 어, 저 바로 사야 돼요, 2만원 주고. 가짜 아니겠죠? 아, 방금 확인했어. 오케이. 굿! 오케이, 팔자. 오케이. 아니? 9만원 하면 상할 것 같은데요? 100만원이에요. 됐다. 와 돈 도서? 부자가 되고 있어. 와우 14,000원 가짜 경찰. 오 불러요 불러. 시발 죽어. 꺼져 이 거지 새끼야. 전설 아주 나쁨? 오히려 좋아요. 근데 오히려 전설 위상으로 이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오늘? 돋보기 있어요 지금? 돋보기 없어. 때리죠. 만원? 만원 때리죠 형? 아니 천짜리면 얼마인데 이거? 아? 아니 살만해요. 나쁨이면 수리 할만해요. 마법이 안탄창가? 아이고. 아이고 아쉽다 아쉬워. 다음에 또 오세요. 뭐야? 7,800원? 아, 꺼지라 그래요. 똥값이네. 약간 어 아니야? 비싸 보인다. 그렇지 비싸 보여. 오케이 요런 걸 사야지. 오 87,000원 오케이 호구다. 어? 오케이! 69,000원에 나이스. 꺼져. 진품이고 들어온다. 63만원 100만 넘는다. 이제 신미만은 출입 금지시켜라. 지렸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최소 200원이요. 쟤도 견적 안 때려버리죠. 목걸이 위에. 이거 영웅인데? 그래요. 해봐 해봐야. 그냥 갖다 팔아야지. 지불이 봐도 말만 그래. 되죠. 이거 수리 되나요? 옆에 오토바이? 오토바이 와요. 아 이거 그냥 갖다 오토바이 수리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견적 볼까? 아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비싼 거 사야죠 이제. 뭐야? 안 돼! 또 뭐 돈 뜯어가려고? 아! 전설 사? 전설. 116,000원짜리다. 아, 야, 너무. 와, 이거. 장난 안 나, 이씨. 꺼져, 이거. 아. 왔다! 왔다! 어 91만원? 에이 90은 좀 그렇다. 300만원 불러요 300만원. 아니 이런한테 팔면 안 돼요. 호구한테 팔아야 돼요. 꺼지라 그래요 그냥. 200 200 고르고. 아, 이건 200을 팔아야 돼요. 이거요? 이거 10만원인데요 선생님. 이거 10만원짜리 목걸이에요. 당신 뭐 알아요? 이야 와 견적액이 안 나와버리니까
오케이. 네. 이거 존나 싸게 주고 산 거 아니야? 네. 19,000원 주고 산 건데 7만에 팔아버리잖아. 나 개 사기꾼 새끼 아니야? 네. 아니죠 형. 꾸민 노동을 했잖아요. 그냥 견적액보다 수리하고. 견적액보다 더 비싸게 팔아줘야 돼요. 37만 나왔어. 달달하네. 고쳐? 아니 됐어? 영웅이니까? 경매가 안 오네. 나쁩니다. 모른대. 아 봅시다. 원래도 영웅인데 13,600원? 그래도 이거 수리 지금 놀고 있으니까 수리해서 팔면 어느 정도 될걸요? 11,000원. 사케 사케 10세트. 술이 가게 버릴게. 영웅도 사지 말라는데. 올랐다. 술이 가게예요. 가게 올리죠 이제. 가게 좀 올릴 때 됐어요 이제. 가게 올리자. 100만 원 잡고 놀고 있다. 뭐야 대출이밖에 안 돼요? 올리고 창고 경매 갑시다. 아니 1만 원짜리를 왜 사? 창고 경매 갑시다. 무조건 비쌀 것 같은데. 비쌀 것 같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4개 물건 4개예요 아 10만 밖에 안 돼? 왜요? 아 클릭 늦었어. 네. 끄트머리 잘라다가 해. 29,000? 10만원짜리 맞아 이제. 네, 비싼 거 맞아. 큰 물에서 올라야 돼. 3만원? 꺼져. 그렇지 왔다. 100만원 정도 불러가. 어 10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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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와 와 8만해 오케이 팔아줘 이제 갈 것 같아요. 쫄보망인데 팔아줘요 그냥. 아 다행이다. 와 얘 호구였어. 그러니까 견적액보다 두 배로 팔아남긴 한게 뭐가 있네. 견적액에 근사값에 팔면은 호구예요 호구. 아이. 꺼지라 그래. 어? 경매 팔기 드론. 아 이거 드론 같은 거 드론은 사람한테 파는 게 나아요. 왜? 견적액이 2배 이상 남겨 먹을 수 있다니까요. 방금도 거의 2배 남겨 먹었잖아요. 이것도 2배 가능해. 가능해요? 비싼 거는 무조건 경매에서 좀 경매지. 그래 내가 봤을 때 14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90에서 100까지 나왔거든. 이거 아까 90 나왔었잖아요. 응 90에서 100. 오케이. 뭐? 어 비싸게 다 받았네. 나쁘지 않다 형들. 나쁘지 않아. 200만 가게 또 올리죠. 강남으로 이사합시다. 안 해도 돼. 강남으로 이사해 빨리. 이야. 종업원 하나 사자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하면 더 못해. 네, 종업원 삽시다. 종원 4명이야. 어, 풀이네요. 한 번 더 해야 종원이면 더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저희 그 스탯이나 업그레이드 하자. 캐릭터 업그레이드 좀 하자. 두 번씩 탁탁탁탁. 한 번씩? 아 너무 비싸다 두 번은. 한 번씩. 26만? 노련한. 좋다. 5만원? 오케이. 할만해. 그렇게 싸게 내놓는 건 아닌데. 아, 맛봅니다. 아이, 누가 그런 옛날 게임기를 사? 가짜인지 모르는데 영웅 관심 없어. 왔다. 20. 제발 5만원 미만 사지 마라. 돈도 안 된다.
1000원대에는 좋든 싫든 이게 마지막 네 제안이다. 그냥 줘요. 가져가 임마. 오케이. 견적과 물음표예요. 견적과 왜 물음표가 뜨지? 이거 그거 아니야? 저거 아닐까? 그 모조품? 저기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뭐야? 뭐야? 어디 찾아야 돼 이거를? 몰라. 신화! 아? 우와! 저 100만원 몰래. 가이겨 가이겨. 어차피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우리. 오! 아주 나쁜 모조품이야. 아이 신고하자. 신고 때리죠. 아 신고해야죠. 평판 90이요 진품. 평판 얼마나 올라갔나 보자. 와 네. 평판 만땅이다 우리. 가짜다. 모조품이다. 바로 신고, 신고해줄게. 신고. 꺼져. 평판 100이요 어? 신화. 신화 나쁩니다. 26억 원. 와 이거 수리하면 100만원 갑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오케이. 오! 뭐야 더 싸게 부를 걸 그랬네. 18만원 정도에. 나쁘지 않아요. 바로 가격 수리. 요트를 파네. 요트를 팔아. 이거 견적에 떴다. 빨리 갖다 팔아야 돼. 쓰레기 좀 하자. 어? 경매 왔는데 이씨. 경매. 이야 형이 좋아하는 오토바이네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사야죠. 오토바이. 제시면 10만원 해야지. 응? 시발이야. 원가로 사도 남이가 먹을 수 있긴 한데 삽시다. 원가로 사도 이런 거 한 두 배 안 돼? 응, 두 배 남이가 먹을 수 있지. 10만 원. 이건 만 원이죠. 견적에 9만 6천 원인데 딱 그 가격대로만 부르네. 샤발년. 바보 취급하지 말라는데. 꺼져 모르겠습니다. 8만 원. 오 씨. 왔다. 나쁨. 저당 잡힌 건데. 에이 너무 싸다. 너무 싸. 어 걘 조음이에요. 걘 어 걘 조음인데. 하지마. 아니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조음도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아 이 배가 진짜. 네. 어 오토바이다 또. 아 너무 잔말이 아니에요. 제시면 만원. 만원하고 가격 통이 없으면 그냥 꺼지라 그래요. 견적에 69,000원. 어? 꺼지라 그래요. 미친놈. 돈이 없다는데 우리 빨리 팔아먹어야 돼. 어 이거는 괜찮네요. 우쿨렐레 아니면 우쿨렐레 준다고 이걸? 어 다행이다. 아... 에이 어, 빨리 가져가라 그래. 이런 푼돈은 그냥 가져가라 그래. 챔피언 벨트. 챔피언 벨트 너무 싸다던데. 전설 맞죠. 15만원? 이런거 살만하죠. 저희는 딱 만원에 사겠습니다. 만원. 오케이 많이 깎았다.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오케이 사죠. 오케이. 와 이거 뭐 이런 망치가 34만원. 멸니르 망치 34만원. 씨발 장난하나 이씨. 거래합시다. 전세대 때려박아야. 꺼져 임마. 돈 없어. 요트 복원했다. 모르겠는데요? 34. 보다 높겠지.
이거 이제 견적 때려 봐야지. 문 팔아야 돼. 문 팔아야 돼. 오우 쉣. 돈이 없는데요. 와 이거 샀으면 대박인데. 문 영웅이 40만원이야 이씨. 꺼지라 그래. 뭐 사요? 좀 사러 와라 얘들아. 꺼지라 그래. 오. 오케이. 와 30 27? 30? 30 한 번만 더 찔러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갈 것 같은데 이러면 28 올려주잖아. 이거 수리 해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크게 크게 가자. 7만원, 어 7만원 늘었어요. 이거 100에 팔 수 있겠다. 안 돼! 오 다행이다. 에? 100까진 가야지. 아! 아 족같네. 경매 팔지 이래서 말자. 이래서 사람한테 파는 게 이득이에요. 씨발. 아니 이거 팔아버려요. 이거 2만원에 팔아버려요. 그래. 와 씨 견적 400이요? 이거 된가? 아니 원래 얼마 했어요? 우리 와, 10배 이상 10배? 근데 수리가 개사기라니까 이거. 신화 이거 팔아야 돼. 아, 저 1000만 주고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견적가 적은 거면? 파는 거 말고 사오는 거 하라고 시바라. 꺼지라 그래요. 왔다! 왔다! 사야 돼, 사야 돼. 100만 주고 돈이 없는데? 100만 주고 사면 돼. 있는 거 다 박아보자. 다 박아요, 다 박아요. 다 박아요, 다 박아요. 오케이! 어! 우와! 최소 500에는 팔아야 돼, 진짜로. 1억, 이게... 1000만원 불러요. 1000만원 팔긴 해야돼요. 근데 와 그래도 많이 올려줬다. 450 정도? 응. 330?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요 이 새끼. 가지마. 오케이! 와! 이야 이게 바로 열... 와 12배 냉겨먹는 장사네. 와 바로 사간다. 와, 와, 와.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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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아 이거 이미 좋아. 아, 수리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래도 100만 원 아, 이득이야. 좋음이네, 그래도 100만 원 이득이야. 200 부르면 그냥 사가지 않을까요? 와 오케이. 오케이. 야 가게 빨리 이사합시다. 저희 뉴욕으로 이사합시다. 뉴욕으로 지렸다. 이거 직원 한 명. 직원 한 명 더? 네. 프로파일러 말고 브레인워셔. 애널은요? 보건은 필요 없어요 이제. 기본 지도 효과. 보건 전문가를 한 명을 아니, 거지 같은 새끼를 쓰고 있잖아. 만땅자료 써버리자고. 아 잠깐만 아니 거지 같은 개고 했잖아요. 하나 또 샀잖아 내가. 223이잖아 223. 아 그러네. 네. 한 새끼 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고하고. 보건 전문가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많이 없나? 없지 않나? 어 사사사. 그러고 읽어봐요. 아 읽어봐요 좀. 능숙도. 능숙도가 뭐예요? 아이템을 아, 평가한 능력. 통찰력. 프로파일러? 난 고용 확인 해야 돼요. 야 평가 뭐죠? 오케이. 이제 이거 총알로 남겨놓죠 돈. 고용 한 명 하고 통찰력은. 근데 내가 지금 얘네들보다 더 높아 지금. 무조건 난 별 3개짜리 쓰는 거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 그럼 이 인생 같지 않나요? 이 새끼 빼 이 새끼 해고해버리고.
애널리스트. 애널 하나, 프로파일 하나. 브레인워셔. 아, 오케이. 세뇌 할 수 있네. 예술직업. 오케이. 장난하나. 꺼져. 시발하려나. 오케이. 꺼져. 꺼져. 오케이. 이건 살만하다. 50. 10만 원이요. 아, 그냥 가버려 얘는. 얘는 가요 그냥? 어. 처음에 30 얼마 했으니까 30 정도 불러주면 되지 않을까요? 브레인젠. 오케이, 한 번 더. 34? 34. 30. 2. 그렇지. 오케이. 이야, 6일. 저 상자표 있으니까 6일 뒤면 오겠죠. 물건 좀 사야 돼요. 와, 얼마길래? 그래 합시다. 이야, 29만? 넘기지 말라고. 그 보내 그냥 꺼지라 그래요 그냥. 아... 경매 사는 거 안 넘길게요. 네. 또 얼마야? 아, 알 수가 없으니. 만 원이요, 씨. 어? 바로 사는 것 같은데 3만 원이면. 저... 됐어, 줘버려. 어? 수리 얼마나 이거? 35? 어, 이 호군데? 15군데? 오호! 와, 이게 15g라서 이거 20만 원에. 수리 한 100만 원이다. 되지요? 5만 원이요. 아이고야, 많이 안 들어주네. 일단 좀 매입을 좀 해놓고. 아이템 좋다. 뭐야, 장식반지 저템 봐봐요. 아, 모조품 좋네. 에이. 이 미친년 봐라. 견적액 11만 4천원짜린데 개같은 년 꺼져. 아, 잠깐만. 어? 어? 내가 모르고 눌러버렸다. 아, 그래 사자 씨발. 뭐 별로 비싼 돈도 아닌데. 어, 30. 아, 40만원. 그래 살게. 오케이! 풀거래. 형 경매 좀 넘기지 말래요. 경매 팔기. 미쳤다. 말고 사는 거 넘기지 말라고. 얼마야 얼마? 80만 원. 80만 원. 42만 원 주고 샀는데 80만 원에 팔았어. 나쁘지 않을지도. 가시죠. 아, 경매를 사고 그냥 팔지를 말라고. 네. 경매는 사기만 하래. 와, 480.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이거 한 100만 원 불러야 돼. 100만 원. 솔직히 100만 원 부르고 많이 깎아줄 거죠 그러면. 와, 600 왜 올려? 미쳤나? 이거 팔아버리. 오,
풍물에서 놀고 싶다. 구매. 구매 무조건 해야 돼. 다 사야 돼. 다 사야 돼. 뭐 사지? 다 사야 돼. 다 사. 가죽 바인딩. 네, 다 사야 돼. 이게 지금 160이라 표기가 돼 있는데 만약에 그 품질이 매우 낮음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수리해서 팔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나이스. 나이스. 골드 나이스. 냉장고 빼고 다 사요. 냉장고 좀 싸 보이네. 광클 사기요. 광클. 우리 거야. 광클은 좀 돈을 좀 저기 하는데. 됐다. 그것까지 사요. 꽃병까지만. 저거는 쓰레기템이니까. 아, 2만 원씩 하기면 좀 구린템인 것 같아요. 다 그냥 줘버리자. 아, 사요 사요 사요. 다 사야 돼요. 다 사버려. 4만원? 견적액이 근데 무릎표네. 그러니까 이게 4만원 주고 샀는데 견적액이 100만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 있어. 됐어요. 사지마요. 저건 냉장고 꺼지라 그래. 냉장고 봐봐. 아주 나쁨이잖아요. 4만원 주고 샀는데 이거 수리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냥. 사기 한번 칠까? 16,000원. 미쳤네. 팔이다. 신화. 신화다. 130? 사야지. 나쁨이에요.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 한 50불러요, 50. 혹시 10만원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거. 아, 간다. 가지 마! 아유, 쟤네. 어, 살만해요. 100만원. 102만 주고 사면 안 돼요. 갈 것 같아요. 얘. 98만 원. 아, 102만 주고 사면 안 돼요 그냥. 아, 와, 장난하나. 우리는 200. 이거 한 200 한 개 먹어야 돼. 와, 아, 200 한 개 먹어야 돼. 낙봄인데 10만 원. 어, 사요 사요. 좋다 이거. 이것도 수리하면은 개꿀이에요. 5만 원 바로 줄지도. 49만 원 좋다. 오케이. 30만 원. 이런 게이득이죠. 좋아요. 오케이. 머리 잘하시네요. 전설 6만 원 좋아할까. 너무 싸다. 14만 원. 네, 굿. 66만 원. 안돼 가지마. 세뇌. 이거 근데 굳이? 아니 60만 원.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남겨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물건도 많아졌고. 자, 이제 팔기만 잘 팔면 됩니다 이제. 가게 업글 안 되나요? 굳이? 이제 어려울걸? 대출금 얼마 받을 수 있나 보자. 대출 풀면서 하면 200 땡길 수 있네요. 가격 얼마예요? 180 땡길 수 있네. 300. 종업원은 그대로. 네. 손님도 늘어나고 명성 늘어나니까 갑시다 일단. 이제 10만원도 돈같이 안보여요. 한 50만원짜리면 물건으로 치죠 이제. 꺼지라 그러면 안돼요? 그래. 어? 아주 나쁘면 좋다. 얼마인지 얼마인지 봅시다. 아, 4만원 꺼지라 그래요. 왔다. 사러 왔다. 오케이. 오케이. 15만원 남겨먹었고. 꺼지라 그래요. 너무 싸요. 에이, 이런 물건 좀 들고 오지 마세요. 에헤이. 어? 왔다. 신하다. 왔다 왔다. 얼마짜리예요? 40? 40? 이거 수리하면은 또 300 갑니다. 아까처럼 요트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사요 사요. 오케이.
오케이, 액션 피규어 내 거 됐어. 와우, 저거 수리해야 돼요. 아까 그거 견적액 43만 나왔다. 와, 지린다. 19,000 얼마짜린데. 가짜 그건데. 신화, 이거 줘주자. 네, 그거 수리해야 돼. 와, 수리비가 좀 많이 드네. 괜찮아요. 저거 300 갑니다. 신화 아주 나쁨. 견적 한번 볼까? 얘도 수리해야 돼요. 수리 다 마치고? 네. 수리 몇 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 둘. 아니 수리 돌려 돌리네. 여기 돌리네. 수리 두 개. 저건 전당포 잡힌 거. 어? 아니 뭔 놈이 경찰이 기부를 부탁을 드린다고 총을 들이밀고 이렇게 하네요. 평판 올라가 가짜 아이템 50%. 이게 뭔 말이야? 가짜 아이템 마이너스 50%. 가짜 템 나올 확률이 줄어든다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꺼지러 가면 된다고? 네. 꺼지라면 평판 내려가겠죠. 아 이거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돼요. 와우. 오케이. 가져가. 와우. 83, 100. 한 100에 팔아야죠, 이거 솔직히. 오, 89. 92? 오케이. 32. 아, 팔면 안 돼요, 이거. 와우, 두 배. 어? 세네. 그렇지. 와. 안돼, 우리 물건 사라졌다, 씨. 왜? 전당포. 아 가져가 버렸어? 네, 잡힌 거 돈 내고 가져갔어요. 돈이 많았어요 대신. 가격 올리죠. 가격 올립시다. 국제품으로 바뀐다. 아 이건 됐어. 이건 그냥 사기 칠 거야 그냥. 근데 평판을 내줘 가면서까지 그지랄 할 필요가 있을까? 평판 내줘도 돼요. 나 평판 100인데? 네. 와 300짜리 가격. 미쳤다. 돈이 없어요 이제. 85요? 얘도 수리 살면 개리긴 해요. 대출 땡기면 안 돼요? 85. 아니 대출 땡겨야 대출. 구매자 만나야 돼 이제. 몇 명이야? 100만 땡기자. 어이! 왜? 수리하고 가야죠. 네, 그거 수리해야 돼요. 아니 왜 안 사요 물건? 가짜라고? 43만에 팔자 그냥? 네. 어? 세네 한 번 더. 한 번 더. 나이스. 야, 쟤네 사기네 이거. 가스라이팅 양무지게 합니다. 30. 오, 좋아요. 이제 수리. 왔다. 골든나이프 모르겠다 이거. 와, 이거 진짜 500 뜯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돌리고요. 저거 이거 수리해야 돼요. 이거 카메라. 이것도 이제 400 나올 거예요, 진짜. 얘도 수리되래. 위에 한번 묶어 봅시다. 얘나 얘도 수리해야 되네. 닭다리도. 근데 얘가 더 비싸. 얘 훨씬 80만 주고 샀잖아. 트럼프 아니에요? 트럼프. 예. 닭다리. 경비 깍.
뭐? 분명 뭐 사기였어? 네. 팔기였어? 창고 경매요. 내게 주는 거. 아 그거 지금 돈 없어서 어떻게 못해. 돈 없어서 못해. V4 벤데타 225만 원. 팔기. 아 파는 건 좀 그런데 이거. 어? 가자포 가품이다. 43 딱딱 딱 품어야 돼. 세네 에잉 세네 사가 에잉 세네 세네 한번 더 하고 나이스! 역시 세 번 정도 하면은 넘어간다. 뭐야? 뭔데? 정가? 방값에 한 개 살게요. 어떤 물건이길래요? 좋아요 하는 건 어때? 좋아요 하면은 호구 되니까. 반지, 반지가 얼마짜리 봐야 돼요? 아! 사기당했다. 아이 씨발년아. 사기당했다. 아이 개 씨발년아. 60에 사기당했다. 아 씨발년. 야 저런적 사기 잘 치네요. 전 누군지 아세요? 들어온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박물관에서 했는데 하면서 사기 야무지게 치네. 오 존나 커. 성급하니까 코인 사기 치려다 멀리지 키우. 아 너무 싼 건 좀 가져오지 마라. 오 신하다. 340? 와 이래서 자본이 있어야 돼요. 아니 왜 뭐 아이템 사러들 안 와? 왔다 스트롱월드. 저 칼 얼마예요? 우와! 250. 이제 사라. 이 수리해야 돼요. 수리 맡기고. 여기 견적 때리고. 견적 때릴게 이거. 네. 와. 자 이제 구매자만 봅시다. 왜 이러냐? 돈이 없는데 빨리 와라. 아. 이걸 팔아야죠. 이거. 어 사기당한 이거요? 이거 100만원이요 까비 잉 세네. 세네 38%. 저 좀 너무하지. 준다 오케이. 뭐야 240이라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이템 좀 사가라. 진품 143만. 미쳤다 이거 팔리면 대박이다. 이거만 다 팔면은 이거만 다 팔면 돼. 이거만 다 팔자. 채팅창 좀 보라고 하네요. 평소보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손님 많이 옵니다. 이거 좋아요 하면 볼게요. 대출 경매? 대출 경매가 뭐야? 야이 쉬시기 봐라. 열기 누르기 전에 좀 둘러보고 직원 일 좀 시켜라. 안 걸리겠다. 아 일단 이거 빨리 팔아야 돼. 팔아야 내가 살겠어. 네. 와우! 300까지 올라가. 300 한번 들고 갈 것 같아요. 어 300까지 올라가네. 310원 들고 가겠다. 310원 좋아요 하겠네. 좋아요. 어? 그냥 팔자. 10만 때문에 세네. 10만. 됐다. 야 너가 좀 해라. 네? 어디 나 배고프다. 근데 지금 몇 시야? 아 씨발 7시. 그만하자.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네. 저장. 어차피 저희 곧 나가야 돼요 이제.
어딜 나가? 저 오늘 백신 3차 맞으러 가야 돼서. 아 맞다. 네. 맞다 오늘 월요일이지? 오늘 네, 저희 준비하고 바빠요. 맞으러 가야 돼요. 오늘 아 그러네. 날이에요, 저희. 아, 오늘 그것도 해야 되네. 오늘 바쁜 날이에요. 해지도 해야 되네. 자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방송 예 3시간 이상 했잖아요. 예 하는 거 보면 모르겠냐.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으니까 저러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좀 피곤하기도 하고 예 피곤할 수 있잖아 사람이니까. 인사드릴게요.